일단 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일단 도와주러 왔는데 시간이 좀 늦은 관계로 저희 빅을 좀 월요일날 좀 모여도 되겠습니다. 네, 월요일날 여러분들. 냉냉. 월요일날. 문 닫아. 네. 너 뭐만 하면 나락이냐 이 새끼. 이 새끼. 아니 이게 아니라. 뭐 말을 하지 마 이 새끼야. 뭐만 하면 나락이야. 이게 아닌데. 근데 중요한 건 원래 월요일날이나 일요일날 뭐 할 거 없었잖아. 자 너무 늦긴 했어. 네. 너무 늦긴 했고 일단 코트에 오고 있지. 네 오고 있죠. 어디 도착했냐 물어봐봐. 한 10분 안에 도착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기다리 비글즈를 기다리신 분들이 있으니까. 야 근데 내가 한마디 해도 되냐? 뭐요? 근데 어차피 월요일날 할 거야 일요일날 할 거야 날짜? 할 거면 월요일날에 성태 내일 대회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월요일날 이거를 오늘 재밌게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거 전에 거? 그러면은 월요일날 어차피 방송이 없었는데 월요일날 방송 볼 방송이 또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얘기하자. 오늘 재밌게 다 보셨잖아요. 그럼 월요일날 또 하시면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 일단 욕은 좀 이게 너무 선동하면 치지 마시고 적당히 하세요 여러분들. 예? 일단 약속이 아니라 그럼 이렇게 하자. 왜냐면 기다린 사람들이 좀 이제 빡치신 것 같아. 어? 왜냐면 비글즈를 기다리신 분들이 빡친 거니까. 그러면 뭘 거 아니지? 왜 이렇게 눈치 봐 이제 가 눈치 보지 말고 얘기해. 아니 밖에 치킨도 있고 피자도 있던데. 그래. 아니 밥을 먹는 건 밥이 문제가 아니라 밥이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네네네. 아 일단 늦긴 했어 여러분들. 딱 말할게. 늦긴 했어. 근데 지금 기다린 사람이 있으니까 자 일단 욕하지 마시고요. 아 씨발놈들아 왜 자꾸 욕을 하세요.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그만하시고 일단 잘못한 거는 자 일단 잠깐 나가 있어 봐봐. 잠깐 나가 있어 봐봐. 내가 한번 설득해볼게. 아니 누구도 아니, 설득 안 돼. 아니. 자 이렇게 하자. 자 억구라 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니까 이제 억구라 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억구 씨 잠깐만 나가 있어 보세요. 제가 해볼게요. 빨리. 억구 하지 마시고. 진짜 빡치네. 아니 씨발 억구라 하지 마시고. 요 아니 누가 억구? 아 도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물타기들은 그냥 바로 쳐내겠습니다. 절단 내릴게요. 나가. 나가. 나가! 넌 나가지마 팬이니까. 나가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자 도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자. 일단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성태. 성태는 근데 왜 안 와? 지금 방송하고 방송하고 있을걸? 어.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성태도 언제 올 타이밍을 못 잡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 킬 아 벌칙 24시간 배그까지 지면 한강 갑니다. 그러면 하자 그냥. 그게 맞는 것 같아. 아 그래 그래. 아, 왜냐하면 물타기가 너무 심하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내가 봐도 기다린 사람들한테는 좀 미안한 것 같아. 그럼 방지 바꿀게. 어. 알겠습니다. 그래 지금 하자. 기다린 사람한테는 와 맞아. 일단 코트 왜 내가 12시까지 오라 했는데 왜 안 와 안 와? 아 전화해 봐 니가. 아니 알겠습니다. 어 킬링이 끝나고 오면 돼요. 코트 요즘 건들지 마. 왜? 그 봉준이처럼 헤어져가지고 걔한테 많이 나갔다. 아니 뭐 헤어진 걸로 그러세요. 원래 이별이 있으면 그 만남이 있는 법이에요. 일단 코트 형 오고 그 다음에 누구 또 안 왔어. 걔는 못 만날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잠시만요. 일단은 성태에 아마 킬레이 끝나면 올 것 같고 전화해봐. 1층이에요 1층. 1층이라고 하네요. 1층이라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도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도배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하자. 어 하자. 오케이. 자 도배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도배하는 사람들은 강태를 도배하면 방송 진행이 안 돼요 여러분들. 도배는 나가. 근데 솔직히 아, 오랜만에 모였어. 오랜만에 모였어. 아. 네.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자 소면이면 아프다고요? 아 그래요? 아 진짜 아프다고? 얼마나 아프길래요? 저도 아픈데요. 저도 아픈데 왔는데. 어디가 아파요 또? 저 광주에서 지금 몇 시간이지? 4시간 반 동안 거의 영하의 날씨에 떨다 왔습니다.
지금 달려왔어요. 지금 잠도 못 자고 타왔습니다. 지금. 아니 아픈 쪽쪽 그만해 개새끼야. 누구나 안 아파. 나도 지금 마음이 아파. 왜 웃어? 나도 마음이 아파. 너만 아픈 줄 알아요? 나도 아파요 지금. 아파 뒤집을 것 같아요. 예. 이 새끼는 쥐만 아픈 줄 알아 지금. 예? 아 심신미약구. 예? 저 건들지 마세요 지금 개빡치니까. 아 빨리. 호트 이 새끼 디저트 아 나 존나 까야겠다 이 새끼. 밥은 안 먹었잖아. 어 밥 먹으면서 하자. 밥 먹읍시다. 너무 피곤하다. 밥 준비됐니? 피곤해도 참어. 텐션 올려. 텐션 올려 이 씨발려. 이라 올려 이 씨발려. 정신을 못 차리네 이 새끼가. 뭘 정신을 차렸는데 뭘 정신을 못 차려. 차리세요 얘. 일단 비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 딱 말씀드릴게요. 일단 대구에 있잖아 걔가. 소변? 어. 소매가 지금 얘기할 자리는 아닌죠. 어? 오랜만에 여기 킬 자리 아니지. 어. 아니 일단은 여러분들 소만이면 대구에 사니까 한 번씩 컨텐츠에 필요할 때 예, 부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런 어떻게 보면 대구에서 이까지 3시간 방송하려고 부르기에는 좀 우리가 미안하기도 하고 예? 그런 거예요. 누구 챙겨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역겨우니까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 근데 오랜만에 쉬운 거라도 좀 갖다 달라 그래. 나 지금 아 쉬운 거라도 일단 줘. 근데 지금 오랜만에 왜 모이자고 한 거죠? 왜 눈치 봐요? 어. 공지를 때리시긴 했잖아요. 당신 때렸어요. 아니 네가 하자매 개새끼야. 아니 아니야. 개새끼 그러니까 자꾸 나한테 손동질하네. 아이 새끼들 지금 컨텐츠 할 거 없어서 부른 거 아니야?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뭔 3시간이요? 뭔 3시간? 응? 아니 지금 네가 3시간 하려고 소매를 불렀다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3시간 할 거야. 아 오는데 3시간 걸린다고. 오는데 예, 아마 오는데 3시간 걸리잖아. 네. 오는데 3시간이고 여기 하는데 3시간을 하는 게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근데 내 오늘 뭐 24시간을 하라고요? 아니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지. 아 근데 24시간은 여러분들 개오바입니다. 왜냐하면 24시간도 준비된 거 있을 때 24시간을 하는 거지 갑작스럽게 24시간을 하면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정신을 잘 안 물타기 하면서 억까하시는 분들 그냥 좀 쳐내 주세요. 아 네. 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새끼들 손동하면서 멘탈 살살 긁으면서 사는 새끼들인데 이런 새끼들은 그냥 블랙으로 쳐낼게요. 남우 씨 괜찮나요? 어 예 네, 쳐내세요. 혹한기를 갑자기 왜 쳐가나요? 240을 하라고요. 나가 이 씨발놈아 왜 갑자기 저한테 지랄이세요? 어? 아니 아니요. 아니 나 놀래라 씨발. 렉 걸린 거야. 채팅을 녹여야 돼. 준아 이거 원컴 투 모니터로 바꿔. 네. 아, 저 원 모니터 투 컴으로 바꿔. 아니 억가를 존나 심해졌네. 비영신 너 어떻게든 내가 지금 심신미약 상태니까 어떻게 살살 긁으면서 폭발하게 하려고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블랙으로 조정할게요. 자 일단 채팅창 보면 그만 읽고. 간만에 뵙습니다. 아 간만에 네. 조금. 아니 일단 비거제 얘기는 다 모이면 해. 다 모이면. 아, 다 모이면 하자. 아. 개인적인 얘기하다가 그렇게 돼야지. 맞잖아. 근데 지금 몇 킬째야 성태? 그냥 봐보면 되지. 응, 봐봐 몇 킬째인지. 아, 국밥 먹고 싶다. 자, 비글 고마워요. 대박 씨. 언니 말했죠 방금까지 진짜. 어, 끝났네. 여러분들 30분 안에 오겠다. 아, 실력 됐으니. 아, 끝났어. 끝났어. 오케이. 대박 씨. 그렇지. 울지 마시고. 아, 끝났어요, 여러분들. 어, 끝났어요. 다들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요? 네. 아파서 쉬었어요 좀 한동안. 아니 왜 아픈데요? 그냥 몸이 너무 안 좋았어. 나이 먹어가지고 힘들어. 어 진짜? 아, 체력 힘들만 해 진짜. 체력이 너무 힘들어서 나 원래 절대 휴방 안 하거든. 휴방 때려서. 아 이건 아픈 거는 여러분들 이건 인정해줘야 돼. 오늘은 형은 텐션을 좀 낮추면서 해. 네. 어 이거는 지금 보니까 많이 힘들어 보여요. 많이 안 좋아요. 네. 아니 얼굴 헬쑥해 딱 봐도. 딱 봐도 안 보이나요? 그러니까 좀 무리한 컨디션을 한 거긴 해요. 그러니까 광주를 갔다 전라남도 광주를 갔다가 그러니까 잠 안 자고 광주를 갔다가 바로 온 거예요. 아 그럼 존나 힘들지. 그래서 지금 피곤한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우리 직원애가 너 졸음운전해가지고 한숨 자고 제가 운전해가지고 와가지고 아. 제가 지금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리고 근데 코트 이 새끼 언제 올라와? 얘 뭐하냐 근데? 코트 밥 먹고 오는 거 아니야? 배고파서? 아니 전화를 해봐. 아니 아까 1층이라며 이 새끼 좀 뭐하는 거야 계속. 이 새끼 뭐하냐? 이 새끼도 정신 못 차리네. 똥 싸고 있어. 아니 아. 개새끼야. 병신사들 똥 싸고 있대요. 아 나 이 새끼 진짜 개웃기 없네 진짜로. 아. 당신은 뭐하고 지내셨어요 조씨? 에? 전화 왜 안 받으세요? 진짜 존나게 핸드폰을 보기가 싫어 3일 동안 꺼놨습니다.
BJ는 연락 일체 다 씹었어요. 아 진짜로? 3일 동안. 다른 사람들이랑 통화했어요 안 했어요? 예? 다른 사람들이랑 통화했어요? 통화 일절 안 했어요. 저는 3일 동안 잠적 상태로 그냥 집구석에서만 핸드폰 끄고 방구석에서 그냥 지냈어요. 나는 조쿠가 삐진 줄 알았어. 다른 애들이랑 통화 다 하고 나랑만 통화 안 해가지고 어제 나 언급 안 하나. 아니야. 어제 언급 안 했어요 저. 벌려. 어제 저 방송 중에 왜 언급 안 했어요? 네가 연락 안 했잖아요. 저 연락했는데요? 그러니까 꺼놔서 그게 안 떴어. 안 뜬 건지 모르겠는데 다 안 읽어서 막 다 존나 많이 막 연락처가 문자 메시지가 오는 거 알지? 네. 그래 다라라 와가지고 저는 연락 안 받아가지고 재수 씨한테 연락했잖아요. 아 근데 뭐 어쩌라고요? 그렇다고요. 고맙네요. 아, 안 삐졌고요. 연락 온 사람은 고맙지. 예? 고맙죠. 근데 나는 여러분들 나 솔직히 제일 받은 게 뭔지 아세요? 뭡니까? 힘내라 힘내라 하는 새끼들이 제일 받아요. 아 아싸니 힘 안 날 때 힘내라는 아니 힘이 여러분들 힘든 건 사실인데 옆에서 힘내라 힘내라 하는 게 더 열받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아, 나를 아, 도와주는 아, 길이에요.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돼. 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심심 미약고 건들지 마세요. 진심으로 그런 건 아니겠다. 진심으로 그런 건 아니고 어 그때 어, 왔네. 아니 12시까지 오랬잖아요 형님. 왜 이렇게 들었어? 왜? 아니 왜 이렇게 들었어요? 나? 이거 늦게 끝날 것 같아가지고 저기 여기 의자 주세요. 호트야 나이 개새끼야! 좀 늦었긴 했어. 뭐야? 맞아 맞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선태만 모이면 되네요. 일단 끝나고 바로 올 거니까 야, 여러분들 얼마만이냐. 그러니까 다들 좀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아, 나 창현이 형 빼고는 어. 다 왔잖아 어제. 우리 얼마 만입니까 지금? 하루 만이지. 아니 비카츠 컨텐츠는 얼마 만인가요? 한 3주 됐지 3주. 3주는 된 것 같습니다. 3주 맞나요 여러분들? 3주죠? 어. 3주. 원래 어, 저번 진짜 이렇게 주에... 오랜만에 보니까 진짜 어. 어색하긴 하네. 어색하긴 하네요 저도. 우리가 항상 24시간을 하면서 거의 매일같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거의 봤었는데 맞습니다. 예. 저는 오늘 고민을 했습니다. 뭔데요? 무슨 고민했어요? 안산을 갈까? 어? 여기를 올까?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예? 안산이 왜? 안산이 오늘 좀 안산 좀 그게 많더라고 어그로가. 네. 새로운 신흥 강자가 생겼어요. 박헌이요? 예. 아. 뭐. 아니 분위기 왜 이래? 예? 왜 이렇게 어색해? 아 근데 그 거기 대해서 이제 언급하지 마시고. 맞아, 맞아. 예. 아, 예, 언급 안 할게요. 예, 언급하면 안 되고. 네네. 일단은 아, 예,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저랑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은 코팅밖에 없지 않나. 무슨 아픔? 심심미약이요. 당신의 이별의 아픔. 아 나 아픈 안 아픈데? 예? 웃고 있는데 별로 안 아픈 것 같은데. 나 괜찮아. 아니 좀 힘든 척이라 좀 해라 이 새끼야. 너 안 사랑했냐? 나는 아니 뭐 안 사랑했지 이 새끼야. 너 안 사랑했어? 이 새끼야. 아니 안 사랑한 게 아니라 야 좀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고 그런 거지. 뭐 만나면 무조건 결혼하고 그럴 거 아니잖아. 안 그래? 어 레알 아메리칸이냐. 어? 아니 근데 몇 개월 사귀었어요? 아니 내가 그 결혼 얘기 나올 좀 이 사람은 한 세 번 했어야 됐어요. 뭐를요? 당신도 많이 만났잖아요. 저 아닌데요? 아니에요? 예. 뭔 소리 하는 아, 거예요? 내가 한 그릇을 예. 했죠. 근데 코트 이 양반이 진짜 네. 대단한 게 네.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나 같으면 나는 예전에 여자친구 헤어지면 이별하면 진짜 방구석에서 카톡만 보거든요. 예. 연락이 다시 올까? 아니 전 괜찮습니다. 나 괜찮아. 진짜 그래, 다른 여자 찾았겠지. 네 그러면서 뭘 다른 여자를 어떻게 찾아? 내 여자친구 한 번도 없었던 없어. 야 나 1년도 안 갔어. 1년도. 저는 여자친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거 아니 페이스북으로 하지 않아요? 에? 이 양반 페이스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페이스북도 하지만 저는 이제 야방폰 들면서 아~ 저는 야방하는 척하면 여자들이 나와요. 그거를 김홍준이랑 같이 했어요. 그러면 저처럼 계속 술래바퀴처럼 계속 하겠어요. 예. 난 여자가 없으면 안 돼. 어. 아니 이 새끼 삭발하게 존나 귀엽다 맞지? 아니 머리가 제대로 안 잘랐어. 왜 귀여운데 저게 매너 잘 어울려 새끼들아. 자 딱 한 가지만 말할게요. 솔직히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달 뒤면 2022년 아닙니까? 예. 맞아요. 2022년. 맞아요. 네. 보름도 안 남았어. 서로 각자의 어떻게 보면 2022년에 좀 목표가 있다면 2021년 아니냐? 2021년. 아! 코에 말 실수해. 아, 21년. 2021년 애들이 정신 좀 차리게 신년의 빨리. 목표가 있다. 아니 이 양만 잠오는 것 같아. 아니 잠이 아니라 무슨 새끼야 뭐 자꾸 잠. 텐션 올려 이 씨발이야. 이 새끼 텐션 안 올리고 정신을 못 차리게. 내 심심미약이야 건들지 마. 아니 이 새끼 한두 번 하지 마. 그만해. 소리 존나 지르고 텐션 올라 그러네. 내가 저기요 아, 저한테 예. 지금 저한테 그러지 마시. 얘 지금 1년을 버리고 싶은 거야. 아, 내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은 아, 거라고. 2021년이죠. 2021년이면은. 네. 사실 뭐 저는 뭐
그거 저, 아, 뭐, 남수희부터 얘기합시죠. 예, 남수희부터. 21년 내년에도 말실수하지 말자. 아, 말실수 절대 하면 안 돼. 말실수 절대 하면 안 돼. 맞습니다. 어? 하지 마. 그러니까 말실수 때문에 그래도 또 남순이도 경험이 있고 또 다 있으니까 다 뭐 거쳐가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잖아. 흐트러진 물은. 그러니까 저는 그거 저도 이제 말실수는 조심해야 될 거 당연한 거 같고 저는 좀 살을 좀 빼고 싶네요. 아, 그만 말해. 빼지도 않을 거면 어차피 살을 뺀다 그래. 아니 씨발 살 존나 빼. 아, 어? 예. 아, 뭐 놔두고 갔어? 자, 비글즈 새로운 멤버 김문주 왔어. 이거 이렇게 받아? 자, 아, 김문주 어디 가시나요? 새로운 수장. 네? 네? 아, 이거 아니에요? 우리 새로운 수장. 아, 문주다.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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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쟤도 아니, 저거잖아. 너랑 동병상련 아니야. 봉준이 다시 재결합강 아니야? 아니야. 내가 딱 말할게요. 진짜 1년 이상 사귄 사람들은 재결합 확률이 88%입니다. 이거 통계학 과학적인 분석으로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88%예요. 아 근데 12월 달이 약간 찡겨라는 커플들이 다들 좀 뭔가 헤어지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 같아. 지금 한 커플 빼고는 지금 전부 다 그렇게 된 상황이라서 뭐 약속이나 한 것처럼 왜 갑자기 다들 12월 달 겨울 때 가지고 이럴까? 그때 왜 그러냐면 네, 이별 전문가 씨 말씀이세요. 새로운 사랑이 찾아와요. 새로운 크리스마스가 오면서 두근두근거리면서 아~ 새로운 사랑이 찾아옵니다. 아 맞나요? 이별의 99%는 다른 이제 이성이 생겼을 때 아, 이별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팩트예요. 알겠습니다. 맞잖아요. 다른 이성 생겼어요? 아 저는 이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비젠 안 사귀고 싶고요. 저는 이제 일반인을 사귀고 싶어요. 그럼 못 사귀어요. 못 사귀어. 아, 그럼 못 사귀어요. 일반인 사귀는 게 나아요. 일반인이 너를 왜 사귀어요, 이 양반아? 그동안 일반인만 많이 그래서 만났어. 잘 뺀다고 했나 보네. 제가 원래는 일반인 킬러였어요. 아 나 씨발. 나 이런 말이 진짜 족같은 게 뭔지 알아? 일반인 킬러는 접니다. 아 저는 방송으로 증명을 했어요.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 예전에 했잖아. 아니 일반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족구야 나와봐봐. 자격도 조심해. 이거 일반인. 아니 예전에 내가 결혼하기 전이요. 뭔 소리야? 어, 아니 외질도 근데 일반인 추천하냐? 와 뭐야? 그런데 그게 나 일반인이랑 사귀고 좀 뭔가 방송에 나가다가 BJ 테크 타는 거, 그것도 나쁘지 않지. 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신년 목표가 뭔지 아세요? 야, 오, 메뉴가 뭔데? 많이 바뀌었네요. 오늘 약간 좀 수로가 좀 자, 빨리 먹자. 예, 예. 빨리 먹자. 신년 목표가 뭔데? 그래, 신년 목표 얘기하다 말았으니까 나 물 좀 줘. 자, 제 신년 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 300만 찍기. 제 신년 목표입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형님들. 형님들. 존나 무모하다, 씨발. 진짜 보여드릴게요. 무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위기는 고통인 법. 아, 저도 알겠어. 저도 그럼 100만 목표로 삼겠습니다. 저도 100만 목표고요. 네, 저 200만이고요. 아, 그리고 나 21년에는 일단 무조건 좀 코로나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아, 맞아요. 아, 코로나가 야, 거의 1000명각이야, 1000명각. 실화야? 1000명각이라니까 지금? 900몇십명까지 이게 겨울이라가지고요. 자, 앞으로 걸린 사람 많아가지고. 차현이 형은 형은 목표가 뭐야? 저요? 뭐예요? 저는 결혼하고 싶어요. 어? 메리. 오. 아, 갑자기? 자꾸 결혼 너는 그걸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잖아. 아니야, 진짜 없어. 아니 엊그제도 그 소개팅 하셨는데 잘 안 됐어요? 뭘. 맞아요, 형 소개팅 했잖아요, 세아 소개팅. 그 보긴 봤어요. 아 잠깐만. 잔장관으로 봤죠. 아 형, 근데 소개팅 때 왜 그렇게 많이 까는 거야? 너 왜 깠지래? 왜? 기억이 안 나요. 너도 그냥 방송. 아니 이 형 존나 웃기게 이 형 존나 웃기게 방송 뒤에서 뭐라고 한 줄 알아? 몰랐는데. 아 코티야, 나 좀 까지 마, 씨발 진짜 존나 찐텐을 부려. 그랬고 아 형 미안해, 나 안 깎게 형. 이랬는데 개새끼가 다다음 날에 바로 새아 방송 나와가지고 뒤지기 까더라고. 내가 너 뭐라고 깠냐, 근데? 다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제 필요 없는 멤버. 이거 이제 필요 없는 멤버라 했잖아. 아, 일주일도 안 된 일을 왜 기억을 못해요. 야, 둘이 좀 풀어. 내가 알고 아니, 있어. 아니, 우리 기다려하지 마. 둘이 뭐 있잖아. 어? 둘이 있잖아. 어, 무슨. 서로 약간 아니, 살짝. 우리는 솔직히 말할게. 싸울 가치가 없는 새끼들이야, 우리는. 뭔 말인지 알지? 우리는 싸워봤자 서로 그냥 득될 게 없어. 싸워도 득될 게 있어야 싸울 거 아니야. 인정? 아 인정. 그래 싸우는 것도 득될 게 있어야 싸우지. 자 소롱아 너는 목표가 뭐야? 저는 일단 목표가 내년에는 시청자가 1000명 찍는 게 목표입니다. 너 요즘도 1000명 찍잖아. 아 그건 이제 마이너즈 하니까 이제 난 저 새끼 착한 척한 척에 정말 역겹고 너는 시발야 방송 좀 해라 이 개새끼야. 자빠져 자티만 말고 너도 방송하다 보면은 평균 방송 내 아니 이 새끼 방송도 안 하는 새끼야. 자기 소원이 너도 알지. 요즘 내 방송 몇 명 들었는지
맨날 이 새끼 1000명 넘게 찍으면서 걔 이 새끼 존나 착한 척하네. 아니 뭐 자빠져 자고 일어나서 깨끗한 말할게. 난 딱 말할게. 이런 새끼 아유. 난 딱 말할게. 예 말씀하세요. 이 새끼는 너무 착한 척을 해.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내년에 만 명을 찍을게. 5천 명 찍을게 하면 그건 인정이야. 그래. 1000 명을 쥐가 일을 한 번 찍고. 아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아니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아니 신박하네구나. 이렇게 지금 씹어놓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철웅 형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캠을 켰을 때 자빠져서 하고 캠을 켰을 때 1000명 찍는 게 어렵잖아요. 그걸 찍고 싶다고요. 개소리야. 개소리 자빠져서 하는 거 씨발은 거 왜 찍어. 아니 그러니까 일어났는데 그만해. 밥 먹는 것도 1000명 찍고 싶다고요. 저 새끼의 진심이 어디서 나온지 잘 모르겠어. 제일 가식적인 새끼? 저 새끼야. 그 다음에 너. 새끼도 존나 가식적인 새끼야. 나는 진짜 가식이랑 거리가 먼 사람이다. 아 팩트만 말하는 사람이야. 그래 난 팩트만 얘기하지. 아, 코팅한테 가식을 뭘 느꼈는데. 어? 야 솔직히 너도 알지. 네. 여기 가식 떠오르는 거야? 난 가식 절대 없지. 형 가식 떠오르는 거 다 알지 세상 만사가. 근데 가식 너 죽였어? 떠오르는 거 있는 거 같네. 잠시만요. 네. 성태형님들 대감 맡겠습니다. 성태형님들은 뭐야? 성태 팬분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대가리 안 맞냐 이 새끼야! 성태 팬분들이 왔잖아 지금! 난 성태 팬들이랑 친하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게. 형님들 반갑습니다. 좋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태 팬분들. 반갑습니다. 알로하. 맞아 그동안 성태 팬 너만 못 봤어. 우리 예? 다 봤어. 뭔 소리세요? 우리는 편하게 인사할 수 있는데 너만 못 봐서 구직도 너만 하라고. 아니 그리고 단톡에 씨발려나 좀 성태 아니 성태한테 미리 얘기 좀 해줘라. 나 오늘 얘기했는데? 오늘 이거 산다고? 나는 21년에 내 스스로에게 바라는 거 말고 너한테 바라는 거 얘기해. 어 말해봐. 미리 좀 얘기 좀 해. 미리 얘기하고 멤버 한 명 한 명마다 형 오늘 뭐 창현 형한테더라도 형 오늘 저기 몇 시 하니까 그때 와. 소령이한테도 좀 연락 좀 해주고 아까 저녁 10시까지도 성태가 오늘 비글지 해요? 시청자들 통해서 알잖아 이 개새끼야. 아 그럼 나도 아빠서 그런 거지. 그럼 나도 너한테 10년에 내가 안 들게 안 할게. 일단 너 살 좀 빼라. 어? 그리고 이 새끼야 너도 이제 뭐 이제 솔바 이런 거 말고 좀 합방을 좀 하자 같이. 그래. 싸가지고. 아 잠깐만. 예? 아, 이 새끼 나 안 불러주지? 아니 이 새끼 약간 좀 그거 있어. 아니 왜 성태랑 철구만 불러주고 왜 우리는 안 불러? 창현 형이랑 나는. 토크는 원툴이잖아. 뭐 형이랑 토크는 아니 나는 합방할 때 그러니까 너가 뭐 솔직히 안 부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시너지가 너무 없어서? 아니면은 시청자 수 너무 안 나와서? 아니 이게 활용법이 있어 각자 다. 어. 형은 진짜 활용할 데가 없어. 나는. 어, 형도 마찬가지야. 아 진짜로? 아 창현 형도 아 쇠야 소개팅으로 나 거기서 나가지고 나 불렀어. 내년에 목표 생겼어. 이 새끼한테 인정받게. 이 새끼가 아, 많이 불러. 인정. 이 새끼한테 아 불러주는 어, 걸로. 남순이가 좀 많이 불러줘. 인정받은 애면 따야 돼. 한번 아 시청자를. 따는 게 합방싸기로서 나 활용법 있어. 아니 활용법이 어디 있어? 이 새끼 진짜 분석가인 척하네. 너도 활용법 뭐였다. 아 그럼 나는 활용법 뭔데 말해봐. 너도 오늘 술 마음 빈대가 안 했어. 너 안 부를라 했어. 오늘 안 부를라 그랬다고? 네. 아 비글즈 아니었으면? 못다 써먹어. 아 근데 이 새끼 너무 써먹어. 아니 아무리 진짜. 방송을 정으로 하는 거 아니라지만 그래도 개새끼야 비글 너무 티나잖아. 성태만 부르고 어? 맞잖아. 얘기 좀 해봐. 아 그냥 이거야 형. 뭐냐면 이 새끼 마인드는 뭐냐면 어? 그냥 시청자 손으로 부르는 거예요. 아 진짜 형님은 딱 시청자 없으니까 어? 합방에 맞자 유동들이나 니 팬들이 비어방으로 안 들어오니까 안 부르는 거야 이 새끼야. 그냥 딱 보고 부르냐? 어? 맞아. 내가 대신에 말해줄게 속마음을. 그래 시청자 수 때문에 안 부르는 거구만. 오케이 알겠어. 형님이 말해 고정 많이 따렸다. 아 그럼 내년에는 나 내년 목표 바꿔야겠다. 뭔데요? 그냥 고정 좀 많이 쌓는 거. 고정 많이 쌓는 거. 거 반대로 얘기해서 그러는데 형님도 나 안 부르잖아요. 너는 부르려면 이 새끼 뭐 하는 줄 알아? 부르려면 이 새끼가 갑자기 피디 빙이 돼. 그래가지고 뭐 하는데요? 어 그 컨텐츠의 장점은 뭐죠? 단점은 뭐죠? 그 컨텐츠의 어떠한 부분이 뭐 이제 분석에 씨발년이. 아 근데 솔직히 그럴만해. 나 오늘 인정했어. 왠 줄 알아? 솔직히 별밤 잘하더라. 오늘 자료 준비한 거 보고 진짜 대박이더라. 방송 진짜 내용이 씨 알차게 하는 거. 나는 오늘 느꼈어요. 뭐? 따라간다. 뭐에 따라? 이 오늘 준비한 거 보면서 나로 깨달은 게 있어. 지랄? 깨달았다. 독가. 아 진짜 깨달았다. 오늘 남순이 이제 클릭 하면서 여기서 뭘 준비했나 내가 유심히 여러분들 제가 유심히 저는 오늘 공부했습니다. 남순이 이제 클릭하는 거 보면서 아 이렇게 트는 거구나. 아 이렇게 준비하는 거구나. 저는 공부를 했죠. 예? 오늘 그대로 간다. 그래서 오늘 비글즈 포스터 준비 안 하셨어요? 아 그거 포스터 띄웠잖아. 아니 띄웠잖아. 시청자가 있어 아니면 수익이가 있었어? 수익이가 있는데요? 오 수익이 간만에 이랬네. 근데 맨날 수익이 자른다며.
자르려고 했으나 어. 그거는 상도독에 어긋난 짓이다. 4년까지 어. 함께한 직원을 어. 내 마음대로 펜코 거야? 펜코 거야. 아. 야이씨. 아 그러니까 나도 자자자 맞네 옛날 맞네. 왜요? 아니 아니지만 팩트잖아요. 융진 어차피 너 한다 한다 해도 내일 어차피 롤플레 노방정 하실 게 아닙니까? 그건 어. 마 그건 맞아 못 지켰어. 아 나.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뭔가 바뀌었다. 지금 3주 만에 너무 바뀌었어. 왜냐면은 소룡이가 저렇게 얘기하면은 네가 뭔가 이렇게 맞받아치는데 지금 소룡이한테 안 되고 있어 지금 너. 어. 아니 뭐. 눈치 많이 봐 그리고. 그래 눈치 보지 마. 나도 눈치 한번 왜 네가 눈치 보노? 눈치를 봐야 되는지 어. 안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 그건 있어. 뭐? 만만하면 안 돼 이제? 아니 얘기 안 해. 아 그냥 둘 다 밥이나 드세요 이 병신들아. 아 나 배가 별로 안 고프네. 형아 안 먹고 왔어요? 예. 너희는 우리가 이렇게 멘트를 치면서 깨달은 게 없냐? 누구나 좀 깨달으세요. 씨발 감춤 찾으세요. 씨발 눈치 그만 보고! 제 새끼야. 아니 왜 감... 자 우리 소룡이가 감구했으면 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말해줘. 자 해봐.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씨발 딱딱딱 뭐 한다 뭐 한다 해야 되는데 눈치면 이지라고 이지라고. 아니 노가리 가고 있잖아 씨발이야. 지금 먹방 하면서 먹방하는데 씨발을 막 흔들지 않을까? 야 근데 소룡이도 자기 분량 챙기려면 너 계속 까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걸 이제 다음 컨텐츠 뭡니까? 네? 아 이거 원래 혹한기가 이야기 돼 있었잖아요. 아 그쵸. 예 원래 우리 혹한기가 이야기 돼 있었는데 어 진짜 많이 추워졌어요. 그 진짜 아니 혹한기 봤어 감꾸러 간 거? 못 봤어. 존나 잘 살렸더라 진짜. 그래서 그 이상 어떻게 살릴까가 볼 정도야 진짜. 너무 잘해놔서. 그럼 가세요. 예? 그놈의 필살기. 아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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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죠. 그래. 그래.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 하세요. 어, 이게 맞죠. 예 네. 네. 마음에 안 들면 가세요. 이거 좀 하세요. 진심인데요? 진심 가세요. 가시면 되잖아요. 나쁘지 왜 그러세요? 혹한기 합니까 그러면? 네? 아니 혹한기 한다고 했어요 이 양반. 혹한. 어. 해? 이 형은 뭐 얼음물에서 30초도 버틴다던데 자기가. 그러니까 나는 왜 혹한기를 안 하는지 아세요 근데? 네 와. 저 같은 경우는 혹한기를 하면 확실하잖아 마인드예요. 찔끔찔끔 뭐 하고 찔끔찔끔 뭐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맞고 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대국물 얼음 개국물 이렇게 5분 동안 버팁니다. 그 정도를 보여줘야지 와 이거 진짜 혹한기구나. 어? 진짜 훈련을 받는구나. 죽어요. 그렇게 나. 생각을 하는 거지. 예? 5분 동안 못 버틸 텐데. 힘들어요. 아우 나 그때 한번 을왕리 들어갔다가 나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아팠잖아. 그러니까 춥다니까요. 어, 장난이 아니에요. 5분은 못 버팁니다. 1분도 30초만 버티고 나와도 거의 그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새로운 게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은 아까 뭐 별방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뭐 태경이도 뭐 이렇게 너 방송 보면서 했던 게 약간 먹토쇼 그 얘기 나오는 거. 아 근데 다 말씀드렸죠. 아까 시험 잘 나온다는 건 알죠. 인정해요. 아니 먹토쇼 내가 너무 억울한 게 있는데 내 방송 했던 거 내가 이번에 휴방 그 추석 아 그 뭐야 하기 전날 후반 많이 하기 전날 그 전에 거 이제 보세요. 목토쇼 몇 번 했는지 2주에 한 번 했어요. 많이 하면 근데 목토쇼 프레임을 자꾸 씌우면서 이거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성동 억까를 하면서 그걸 프레임을 씌운 건데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이 새끼는 목토쇼만 한다. 나는 여러분들 보면 알아요. 저 다 방송 다시 보기 제목에 나옵니다. 뭐 했는지. 아 저 새끼 아무리 그 안으려고 못 안겠다. 신발로 막으면 나 별밤이 주 콘텐츠네. 오늘 하고 있으니까? 상열주 프레임이 아니라? 나 별밤 주 콘텐츠야? 아 그니까 내 말은 뭐냐면은 목토쇼만 이게 내 비편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지 근데 좀 뭔가 새로운 것도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아이디어 새로운 거를 이제 좀 해야죠. 아이디어 좀. 아이디어요? 네. 뭐 나는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 나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난 딱 내 스스로가 잘 알아. 뭡니까? 따위 공포증은 없애야 돼. 따위꾼 보지. 왜냐면 그게 없어야지 여러분들 이제 딱 이제 오그로가 아니더라도 아 이거는 좀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나면 바로 하고 그렇게 되는데 아 이거 좀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이건 못하겠다 버려 이렇게 되니까 이게 계속 안 되는 거야. 어 그 공포증을 좀 없애야 돼. 너무 심한 게 아니라 강박증이지.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거. 그것도 살짝 있었어. 뭐야 오늘도 살짝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 오늘 방송 볼 때? 아 뭐 아까 말씀할 때요 오늘 아니 밖에서 네. 우리끼리 얘기한 거 아 없지 않아 있었어. 오늘은 담수리 방송인데요? 아니 뭐 그 내 방송에 너 나오면 네 방송 아닌갑다. 네?
아 그게 아니라. 아니, 근데 철구가 지금 약간 좀 힘들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너무 많은 것들을 갑자기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얘가 지금 약간 내정지 오고. 맞지.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고쳐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거 그대로 그냥 하면서 말 조심하면 되지 뭐. 인정? 근데 우리도 중간에서 좀 그런 게. 근데 왜 자꾸 나 위주로 왜 자꾸 이거. 아니 이래도 괜찮아요. 모든 노래가 네 노래 같대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뭘 얘기해도 널 까는 것 같고 안 얘기해도 안 까는 것 같고 막 그래 그냥 분위기가. 너. 아니 저는 괜찮지 왜 자꾸 내 나. 아니야 너 괜찮아. 우리도 괜찮아. 같아요. 우리도 괜찮아. 어쩔 수 없어 상황이. 근데 이거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알겠습니다. 아 별명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별명이. 그 난 오늘 너 안 깠어. 예? 나 오늘도 안 갔다고. 아니 갔어요. 뭘로? 모터쇼 갔잖아요. 아 존나 속 좁네 씨발년 진짜.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것도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지. 내가 진짜 삐진 거 같아. 아니야 안 삐졌어요. 어머 말을 못하겠네 진짜 소심해가지고. 아니 자꾸 어제 방송할 때 진짜 존나 대박이었어 맞지? 아 어제. 어 말만 하면은. 예? 근데 어제는 진짜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떤 거 말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어제 어떤 거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아니 어제 갔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어제 나도 좀 동생으로서 걱정되고. 아, 그쵸, 그래가지고 그쵸. 간 거고 소룡이도 남순이도 그렇게 걱정돼가지고 간 거잖아. 근데 그랬는데 뭐 약간 BJ들이 나랑 합방 안 해주는 거? 왜 좀 비글즈가 창피하세요?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기 방어기지. 그래 그러지 마. 왜 그래 우리한테. 우리처럼 너 생각한 사람이 어딨다고. 인정? 인정 못 하겠고요. 좋으면서. 아 근데 좋은 건 사실입니다. 네? 가장 걱정을 좀 많이 해줬던 게 비글즈 멤버들이에요. 근데 그건 그거고 공은 공이고 산은 삽니다. 예,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이 새끼 부드러운 사 다 처먹네. 그만 좀 먹어라. 근데 그런 건 좀 있긴 있어야 돼. 그 딱 언제 모이자 뭐 좀 하자 그건 확실히 좀 있어야. 아 코트 형님 아이디어 좀 짜고 뭐 또 하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긴 해. 왜냐면 생각을 하고 와야 되는데 얘 혼자 머릿속에만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올 시간이 없어. 오늘도 뭐 하는지 어떻게 보면 전달을 못 받았잖아. 그런 거 좀 아이디어 같은 거 좀 있으면 바로 딱 얘기를. 일단 비글즈 대책 뭐 비상회의 뭐 이런 느낌 아닙니까 오늘? 네 맞죠. 비상대책회의 그 느낌이니까 뭐 성태 오고 나면은 그때 뭐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요. 나 좀 불쌍한 게 소미아가 좀 불쌍하네요. 왜요?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 모이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소미아. 대구잖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아 대구 살아? 대구 살잖아. 그때도 대구에서 대구랑 왔잖아. 서울 집 있는데 지금. 아 근데 조부상 그때 저기. 대구에서 왔었어요. 장례식 때 왔었어요. 본집이 대구래요. 본집이 대구. 근데 그거 우리 그건 언제? 해? 뭐요? 성태 소개팅 방송하는 거. 에? 성태 소개팅 방송하는 거 언제? 아 맞아. 안 해? 그거 실명보다 얘기했었어? 안 그래도 시청자들이 엄청 많이 물어보더라고. 성태 소개팅? 그건 제 개인적인 건데. 아 비글즈로 안 하고? 아 예. 그치? 아니 비글즈로 솔직히 성태 소개팅 하기에는 좀. 그래 우리 뭐 진짜 가족도 아니고. 아 그래 좀 이상하잖아 여러분들. 그치? 예? 맞잖아요. 성태는 좀 BJ 만나고 싶어하나? 성태는 근데 BJ 만나야 되지 않을까? BJ를 이해를 해줄 사람은 BJ밖에 없다 근데. 근데 일반이 만나잖아요. 제가 많이 만나본 결과 일반이 만나면 이해를 못해줘요. 왜요? 내가 방송에서 계속 데이트할 때 핸드폰 보는 것도 이해를 못하고 내가 방송을 하면서 어떨 때는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것도 이해를 못해. 근데 BJ를 만나면 이거를 다 해서 아 얘가 좀 방송 스트레스 많이 받는구나 이러면서 이해라도 해주고 뭔가 풀어주려고 하는데 일반인은 그런 거 1도 이해 못합니다. 아, 왜냐면 우리가 이거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난데 그냥 우리가 별풍선 받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 저런 거 생각 안 해. BJ를 만나도 같은 생각을 만나야지 이해가 되지. 똑같아. 아 그냥 한마디로 이해를 잘해주는 사람 만나야 되네. 내가 처음 만난다? 저 새끼랑 급이 틀리니까 생각이 달라. 같은 걸 고민이 안 돼. 급이 같아야 돼 내가 볼 때는. 이해 잘해주고 잘 맞아야 돼. 끼리끼리 맞아야 된다 그 말이야. 끼리끼리 오케이. 주제를 줘도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외지를 만났죠. 끼리끼리 딱 좋은 표본이죠. 아 유유상종. 네. 끼리끼리 아 좋습니다. 너는 누구 만날 거냐? 저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엄마 같은 사람. 아 근데 저 새끼는 내가 척이 아니야. 저 새끼 착해. 착한 아니 그냥 착한 건 맞아. 소년 감성이야 소년 감성. 그래 자기를 좀 휘둘러주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휘둘러준 사람? 어 목줄 채워가지고 목줄 개목줄? 목줄이야 어. 진짜 개새끼야 리더 해준 사람 진짜 개새끼야 아 뭐 개소리야 그런 거 싫어해요 그런 거 좋아하더라 너가 좋아하겠죠 이 내가 엊그저껜가 그 같이 합방을 했었어 체이 누나랑 세이랑 해가지고 소룡이랑 해서 넷이서 한 2시간짜리 합방 했었는데 그때 엄청 좋아하더라 센 사람들을 센 여자 좋아해 센 여자 강한 여자 노래도 잘하죠 좋더라고요 어. 그 독사파의 엄청 나경신가 그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독사파의 나경. 어. 아, 이제 막 소리 지르고 막 야 씨발 남들아 그 있잖아. 여잔데. 어, 그런 스타일 아니겠죠, 송이가. 아니 뭐 그런 스타일 아닌데 약간 친구 같은 사람 좋아합니다. 친구 같은 이해 잘 해 주고 그냥 같이 말 잘 통하고 그런 사람 좋아해요. 뭐 얼굴 안 봅니다, 저는. 근데 나는 솔직히 얼굴을 안 본다는 것 자체가 개구라라고 봅니다. 그건 네 생각이에요. 저는 얼굴을 안 봐요. 아니 솔직히 마. 얼굴을 보지. 남자 그래. 야 그러면은 만나자마자 어디 보는데 그러면? 저는 아 근데 그러니까 얼굴을 안 본다는 게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평범하면 된다고요. 그냥. 그게 야, 얼굴 보여. 기준을 내렸잖아 평범하다고. 그래. 아 죄송합니다. 어 나는 그렇게 좋은 말 없죠. 여자도 잘생긴 남자 좋아하듯이 남자도 마찬가지지. 저도 이쁜 여자 좋아합니다. 근데 그동안 내가 좋아했던 여자도 생각이 보면 난 그렇게 이쁜 여자를 좋아했던 건 아닌 것 같아. 아니야, 네가 만났던 사람들 보면은 몸매가 좋거나 얼굴이 이쁘거나 다들 같이 하나야. 딱 얘기할게요, 형. 형. 진짜야. 너무 기준 높게 잡는데 형하고 같이 하면 미녀 와수예요, 진짜. 아 맞아요. 네. 형 야수 새끼. 아니야, 미녀 야수. 아니야. 미녀와 돼지야. 꽃도 형 살 빼지야. 미녀와 돼지. 봉돌이포 어. 끌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야. 나 진짜로. 아 근데 나는 당분간은. 아 당분간 안 만날 거야? 어 혼자가 좋다. 이러면은 지새끼처럼 만나고 있는 거 아니지? 어떻게 알았노? 아 저 형 만날 거 같아 뭔가 바로바로. 아 너무 쿨해가지고 나는. 야 BJ들 진짜 기준이 높긴 해 눈높이가 어. 하도 역캠을 많이 보다 보니까 어 맞아 역캠을 보게 되면 진짜 일반인은 눈에 안 들어온다니까 역캠이 훨씬 이쁘잖아 일반인도 아니야 일반인도 이쁜 사람 많아 아니 그래도 아까 그게 뭐냐면 그거야 일반인은 뭔가 세상에 찌들지 않은 뭔가 순수한 모습 뭐 이런 게 좀 있긴 있어 근데 BJ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런 게 있지 어 아. 역캠이랑 사귀면 일반인이 역캠? 훨씬 많아 아니 너는 역캠이랑 사귀어본 적이 없잖아 어. 그러면 한 명씩 뭐 여자를 볼 때 가장 어디를 먼저 많이 봐요? 몸매요 아 진짜 몸매충이 아 왜? 아니 아니 얘 그거 아니에요? 얘 그 저기 그 스카우트 달려있잖아요 유튜브 유튜브 조회수 안 나올지 여자를 만나면 유튜브 조회수 아! 아! 80만 각이다 어 그 후자야 처음부터 그걸 볼 수 없잖아. 아, 후자고. 대화 딱 해보면 맨 바로 나오지 사이즈 바로 나오지. 이 양반은 뭐 무조건 몸매 중이고. 아 아니야? 예? 아 저는 좀 바뀌었어요. 뭔데요? 귀여움. 저는 이제 그냥 귀여운 여자가 좋아요. 아 이 새끼도 계속. 막 아양 떨어주고 자기한테 이제 아니, 맞춰주는 뭐든지 스타일? 한 가지 스타일로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야. 아 몸매 좋아. 계속 바뀌잖아. 근데 어. 이런 게 있답니다 여러분들. 이상형은 나이가 들면서 바뀌어요. 맞아 맞아. 응, 아 바뀌어. 어. 이번에 질려서 헤어진 스타일이... 거예요? 아 무슨 소리예요? 왜 헤어졌어? 예. 아 그만하세요. 아 나 진짜 궁금하긴 하다. 왜냐면 헤어지면 가장 궁금한 게 왜 헤어졌지? 자 우리는 그거야. 자 말씀드릴게요. 자 정확하게 200일 날 헤어졌습니다. 어. 어 200일 기념으로 헤어졌어. 알겠다. 예, 200일 기념으로 헤어졌고 1년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만남 있으면 헤어지면 있는 거지. 자연스러운 순환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다들 이별의 경험 없으세요? 이별의 경험 있었잖아요. 근데 형이 휴방을 안 했어. 형 휴방했죠. 저요? 예, 휴방했죠. 그냥 겸사겸사 휴방했어요. 안 했으면은 아, 우리도 안 아, 그러려니 우리도 그렇게 걱정 안 했을 텐데. 어. 솔직히 어그로 끌리는 게 존나 싫었어. 어그로 끌리고 막 이런 게 싫어가지고 그냥 아, 잠깐 잊혀지게. 올라가니까 어, 그게 싫었어. 그건 인정합니다. 창현 형은 어디 보시나요? 저요? 저는 카톡 봐요. 아니 당신 그렇게 족제비 눈깔 뜨고 이렇게 쳐다봐요 멤버들 한 명 한 명. 아 지금 궁금해서요. 멤버들 한 명 한 명 족제비 눈깔 뜨고 왜 쳐다봐요? 아 왜냐면 제가 이제 소개팅 컨텐츠를 할 건데 사이즈 나오는 사람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죠. 아 진짜로요? 예. 아 좋아요 좋아요. 아 나 진짜 형 형은 얼굴이잖아 맞잖아. 전 카톡 본다니까요. 카톡으로 해봐. 다른 남자가 있는 거 없는 거 친구들 진짜 놀랐네 아 그러니까 여자를 그렇게 막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그 여자 진짜 싫어 여자가 그럼 존나 싸울 것 같다 이제 보니까 아니 당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래? 아 창현 형은 확실히 좀 집착하고 그럴 거 같아 폰에다 깔아놓으면 되지 아이 그렇지 않아 얘 폰에 그거 있잖아 얘 뭐. 폰에 GPS 달려있잖아 어, 나는 진짜 핸드폰에 GPS가 깔려있어 내가 그래서 그 감시 당하는 무서움을 압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 외제 핸드폰 켜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디 주소에 어디 정확히 번질 수 있는 정확히 뜹니다. 얘는 네. 방송 끝나고 나서 집에 좀 들어가는 시간이 좀 늦어. 전화 보통 전화를 하잖아 와이프가. 자기 어디야 이렇게 전화하는데 갔다 오면 딱 이제 알아 지혜가. 너 거기 왜 갔어? 아 근데 그거는 갔어? 옛날에 강원랜드 하도 많이 가가지고 그때 아 그때 간 거예요. 이상한 데 가가지고 간 거는 아니야. 아, 맞아요. 내가 알아 왜 그런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어떻게 보면 여자를 보는 거는 돈이 많은 여자. 아 난 이게 최고라 생각을 합니다. 왜 와? 돈이 많은 여자가 최고라고? 어 진짜로? 예? 난 그게 뭐, 최고라 생각해. 편하게 살아서 그런가요? 왜? 어? 왜? 돈 많은 여자는 갑질하는데? 어? 내가 알기로는 돈 많은 여자는 갑질을 자, 해요. 뭐 집에서 설거지하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아니 얼굴이 이쁘든 몸매가 좋든 어차피 3년 같이 살면 그냥 무덤덤해져요. 근데 아.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돈 많은 여자는 결혼하는 게 가장 최고의 베스트가 아닌가? 예? 그럼 난 편하게 살 내가 일을 안 해도 20억 있는 여자랑 결혼한다고 막 방송에서 얘기해. 아랍에미리트 말까 이쪽 저기 딸내미들이 돈 많잖아. 아니 너도 근데 어찌 보면 그거네 부일 기름 오일머니 오일머니 야무지잖아. 어 지희가 또 오일머니가 또 있잖아. 어? 아 그래서 만나지. 부일 기름. 부일 기름 결혼할 때 돈 한 푼도 안 붙어줬어요. 예? 너무 많이 마시고요. 아, 진짜요? 네. 예. 아 근데 뭐. 일단 성태부터 소개팅을 좀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아 나 근데 남순이가 존나 궁금하긴 하다. 얘 진짜 연애를 하고 있는 걸까? 왜냐면 있어 아니야. 있어 있으면 있다고 따로 얘기해. 근데 남순이한테 저번에도 물어보니까는 없어. 만날 생각이 없으시다던데. 아니 그것도 엄청 높고 왜냐면 우리한테 말을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또 다른 비즈한테 말하고 타고 들어가서 혹시나 말실수가 나올까봐 아. 이렇게 이제 전략을 짠 걸 수도 있어. 그 전략이 항상 갖고 있는 전략인데 진짜 없어. 아 근데 대단하다. 아 진짜. 비밀을 얘기 안 하는 게 최고긴 해. 맞아. 얘처럼 하는 게 제일 맞긴 해. 아 얘처럼 지금 숨기는 거. 아 썸띵 이런 것만 있고 사귀지는 않는다는 거. 뭐? 썸띵. 썸띵. 썸도 없을 것 같아. 썸도 내가 봤을 때. 저 정도 얼굴에 없으면 주자가 아닌가? 아니 없을 수도 있지. 중요하네. 만나기 싫은가 보지 그냥 지금. 그리고 중요하네. 누굴 하나 생기잖아. 그럼 이 여자 저 여자 같이 방송 못 해. 아, 그래. 거기 있겠지. 무조건이야. 시기가 있어. 항상. 근데 약간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다 생각을 해. 뭡니까? 약간 얘가 변태라서 약간 자기를 좋아해 주는 걸 느끼면서 계속 여자친구 안 만들고. 약간 아. 그런 거 그런 분류 있잖아. 아 약간 자기가 그 어 여자들이 거래. 자꾸 대시해. 근데 아 나 사귈 마음 없어. 이러면서 그런 대시 받는 거를 좋아하는 분류. 어 그래서 여자친구 안 만들고. 대시는 받아? 아니요. 안 받아. 예전에는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꼭 그런 것만 아닌 것 같아. 누가 대신했나? 어? 옛날에 경험담 좀 얘기해봐. 내가 니들한테 어떻게 얘기해? 우리끼리니까 얘기해보자. 아니 다 듣고 있잖아. 아니야 아니야. 난 조금 알아. 오 나는 아니, 조금 알지. 나도 알아. 어 나 조금은 알지. 나도 알아. 어떻게 하니까. 아 나는 그냥 뭐 그래도 들은 게 있으니까. 아 다 들어봤죠. 아 다 모르겠어. 아 연애 얘기 좀 그만합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한테는 일이 최고지 않습니까? 그쵸. 일을 열심히 일이 여자예요 저는. 그 오늘 그럼 방송 끝나고 방송합니까? 네? 저는 일하러 가야 됩니다. 아 저는 진짜 일하러 가야 됩니다. 아니 당신 진짜 일 족같이 하는 분이네요. 예? 자 일을 족같이 한다는 일을 게 아니라 일을 족같이 하시네요. 아니 예. 열심히 해야죠 이제. 예, 아 근데 송태 이 새끼 왜 언제 와? 아 전화해 보겠습니다. 괜히 할 말 없으니까. 아 밥을 옆집에 사는 거 아니야? 뭐같지. 야 근데 상태는 진짜 또라이 거로 방송 열심히 하더라 진짜. 요즘 걔 요즘 하는데? 72시간 막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그게 맞아. 형 어디야? 왔어. 아 오케이 하긴 다 왔대요. 인정해야 돼. 형들은 인정해야 돼. 12월 중순 되잖아요? 정전 납니다 아프리카. 왜요? 네? 니들 다 안 할 거잖아요. 12월 중순에? 아 그니까 시상식 끝나면. 아 끝나면 공식적인 여행하는 날이에요. 아 이거는 이번에 감 어디요? 휴가요. 휴가 저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못 나가잖아요. 아 그래도 좀 쉴 거네 이거지. 뭐 제주도 이런 집에서 쉬겠지. 저는 이제 16일 날 쉬어야 돼요. 16일을 갑자기 왜요? 예?
저는 이제 연지 생일이라서 그때는 아, 연지 줘야죠. 아, 연지님 생일 당연히 그거는 맞죠. 당연한 거고. 어, 연지 생일이니까. 아, 근데 그거보다 시상식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간다 했다. 아, 시상식 간다 이번에 했다. 온라인 아니야? 에바야, 솔직히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모여? 지금 코로나 1000명인데. 그러니까 대상 받는 사람들만 간다던데 그 뭐 가는 건지 맞냐? 미리 지금 언제로 줬겠네요? 응? 저 운영자님한테 연락 오긴 왔어요. 그 어, 뭐야? 그 시상식 그 어, 올 거냐고. 근데 나 잘 모르겠다. 솔직히 무섭다. 코로나 때문에. 그 얘기했어. 나도 그 얘기했어. 어. 저도 운영자한테 연락 왔어요. 올 거냐고. 오. 근데 이 시국엔 안 가는 게 맞긴 맞는 것 같긴 한데 좀 걱정된다. 됐든 말든 뭐 하나만. 아니야 잠시만. 따라한 대로 까야지 뭐. 마스크 쓰면 안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 아니, 마스크 그러니까 비말 감염 그거 뭐 마스크 막아주긴 한데 1차적인 거지. 아 50명 이상 밀집하면 안 된다는데 아 그렇게 근데 그러면 거기도 존나 많이 모였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게 맞을 거지? 거야. 온라인으로 할 거예요 아마. 아, 나 어. 온라인으로 하면 더 웃길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자면. 이 시국에 오프라인으로 해가지고 아프리카 시상식 한다고 해봐. 욕 먹지. 자기네들도 욕 먹기 싫겠지. 온라인으로 하겠지. 아, 세 곳으로 나눠가지고 아. A 부스, B 부스, C 부스. 아, 부산 부스 뭐 이렇게 부산 서울 뭐 아.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그럴 필요도 없지. 공간이 틀리게. 서울에서 A, B, C로 나누시나 보네. 일단 이거 다 먹지 않아? 이거 치울까요? 아, 성대 밥 먹었어요, 여러분들? 일단 냅둬 보자고. 안 먹겠지. 버거 하나 남았으면 성대. 어, 안 먹었으면 좀 놔두자. 그러면. 어? 성대 형 오셨어요? 해체 왔어? 아니, 해체 아니죠? 예? 해체 아니지? 왜 갑자기 해체 얘기를? 뭘 해체요? 갑자기 해체 얘기. 이 새끼 왜 해체 얘기? 아이, 아이, 그러려고 모인 건 아니지. 뭔 해체입니까? 아니 뭐 해체 됐으면 좀 나빠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니라, 아니 해체 될 일이 없지. 왜 해체를? 아니면 해체하고 싶어요? 아니요. 해체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해체했으면 좋겠어요? 당신한테 물어볼게요. 저요? 네. 저도 하고 싶은데요? 아 됐어요 그러면. 아이 그건 아니지. 그래. 열심히 해야지. 왜 해체 얘기해요. 혹하기 언제예요? 혹한기 아 근데 솔직히 사람들이 혹한기를 하라 그러는데 혹한기를 자발적으로 한다는 게 솔직히 좀 웃기잖아 맞잖아. 그때 네가 얘기하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했으면 됐어. 얘기할게. 어. 네가 네 입에서 얘기한 거야. 혹한기 나 듣지도 못했어. 아 얘가 바다 갔다 오고 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양반이 그 사다리로 걸었었어. 플랫 어광종이랑 혹한기랑 뭘? 그 아니 혹한기는 여러분들 솔직히 아니 나 밥 먹었어. 아 먹고 왔어? 아, 먹었어. 아, 그럼 치워. 메이저도 어. 좀 치워주세요. 너 오늘은 내가 준 거 후드티 안 입고 왔다. 시원한 옷 좀. 아, 시원한 옷 좀. 너 겁나 잘 입고. 형 준 거 자주 엄청 자주 입어. 까? 그럼. 아 근데 대가리 왜 잘랐어요? 예. 아 존나 역겹네. 자 말씀드릴게요. 초심으로 돌아가자. 아 뭐 예? 초심이야. 머리 없던 시즌으로 돌아가자. 아니 내가 말했잖아. 이 형은 대가리 잘라야 되고. 아 삭발하세요. 다 삭발하시고. 형은 머리 길러야 돼. 너는 좀 삭발하면 안 돼? 아니, 머리 진짜 너무. 아니야. 나는 이제 길러야죠. 아니 머리 자르지 마세요 이제. 머리를 왜 또 길러요? 지금 딱 좋은데. 그래 딱 괜찮잖아. 어, 지금 딱 그래. 다시는 왜 안 잘랐어요? 아, 저는 이제 길고 있죠. 아 난 이 형은 나 삭발했으면 좋겠는데. 아 자르세요 대가리. 나 날프랑 목탄 갔는데 스님이래 아저씨들이 그래가지고 나는 아 지금 머리 가장 잘 어울려 베스트야. 아니야 어, 이 정도가 좋은 거 같아. 살발이 존나 귀여워. 아, 이 양말은 머리 기르면 안 돼. 비호감이야. 그래. 어, 나도 나 이 정도만 유지하려고. 어, 그래. 짧아야 돼. 짧아야 돼. 생활을 못 해. 존나 짧아야 돼. 그래서 오늘 뭐 하는 건데요? 네? 오늘 비글즈 비상 대책이에요. 비상 대책이야. 어? 비상 어. 대책이 좀요. 비상 대책이. 어. 비상 비글즈의 미래는. 아, 뭐 얘기할 거냐 이건 어. 거지. 아, 뭐 할지 뭐 할지. 아,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 아니야 저 좀. 내 족구가 어? 족구 지금 판단을 하기 어려워해. 왜? 판단 불능이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제도 어. 코팅 가 있길래 어. 단톡 다 날렸잖아. 어. 올 수 있는 사람 카톡 하라고. 그 소령이 됐고. 했는데 오늘도 흐지부지 될 것 같아. 아니 왜 카톡을 안 해? 아니 이 형은 나한테 계속 물어보는데. 그래 아니 근데 전부 다 카톡으로 막 이야기가 없어. 어차피 오늘 비상 대책 회의가 마련 됐으니까 조건에 바라는 게 있다면 뭐 이런 거 다 얘기하면서 얘기해서 좋은 것 같아. 약간 그런 거. 그냥 약간 술 처먹고 이제 좀 진지한 이야기로 가가지고 개패듯이 패야 되는데. 그것도 맞지. 어? 아 진짜로. 조건 멘탈이 아니야 지금 보니까. 아 그러니까 저형 소룡이랑 저... 티키타카에서 지금 밀리고 있어. 아니 이 양반 근데 내가 봤을 때 혹한기 갖고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 진짜로. 혹한기를 어. 근데 그거 하지 않았나? 감구르가 하지 않았어? 어 맞지. 아, 그거 잘했더만 감구르가. 네. 잘했지. 아 혹한기 뭔가 하나 계기가 필요하긴 해. 아 그렇죠. 그래. 아 컨텐츠 다 아니 코트 형은 내가 봤을 때 진짜 철구 형 동생으로 진심으로 걱정을 했거든요. 어, 아 잠깐만 어제? 여기서 진심으로 이 형 걱정 안 한 사람 누가 있어? 아니 근데 맞는데 이 양반 가가지고 진심으로 했거든요. 걱정 많이 했어. 어, 자기 방송에서 진짜로. 언급 많이 했고 어. 남순이도 마찬가지야. 자기 방송에서 언급 많이 했었고 그래 다들 얘기를 많이 했었지. 형도 마찬가지고 아 연락했어 안 했어? 따로 연락한 사람 형한테
이형한테 따로 연락한 사람. 그걸 찾는 게 더 웃겨. 어. 왜? 다 했어. 다 하지. 아, 다 연락은 했지. 난 이 집이 가까우니까 좀 같이 며칠 있었고. 이게 뭐야 이 개새끼야. 너와 같으면 희방새끼야. 존나 열받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 씨발 약속한 거야 다 지켜. 그것만 말하면 되잖아. 아니 뭘 약속했는데. 혹하기 뭐 이상한 거야. 혹하기 내가 언제 한다고. 혹하게 할 거 안 할 거야? 이거 뭐 딱 말해. 자, 딱 말한 거 하면은 하는 거야. 어, 그래. 아, 딱 말한 거 딱 말한 게 안 해. 왜? 안 할 거야? 아, 왜 안 해? 왜 안 해? 왜 안 해? 카피 카피로 아, 나올 거야. 아, 잘 하시고. 아, 또 비교 당할까 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 진짜 심. 아니 잠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가 자발적으로 혹한기를 한다. 그건 솔직히 말이 안 돼요. 아니 그때 뭐 벌칙 걸려서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니 벌칙 아니야? 너네들 정의사한테 갔어. 글러 먹었다 해가지고 제가 혹하기를 한댔다는 건 정의사한테 좋아요. 뭔 정의사? 예, 정의사한테 좋기 때문에. 니가 안 좋아하는 아, 내가 한다 그러니까. 그럼 미혼차라도 하세요. 미친아. 니가 안 좋다고요. 아, 24, 아, 뭐 혹한기도 24 시간에도 둘 중 하나 하자. 아, 예. 아, 그래. 이거는 내가 잘게. 어? 총대 몇 개? 오, 아, 그러면은. 어제 씨발 백수에 총만 쏘고 씨발 아무것도 안 하잖아. 뭐, 뭐 어쩌라고요? 그러면 하지. 할 겁니다. 예. 오케이. 어. 그러면 알겠다. 이거는.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24시간 아니면 혹한기 딱 정해주세요. 뭐야, 둘 중 하나. 그래야 이 24시간 아 잠시만 아 잠시만 내가 다 묻자 그래야 컨텐츠 아 잠시만 24시간 지금 혹하기를 왜 해야 되는 거 난 지금 그게 아니 왜 해야 되는데 아니 왜 해야 되는지 아니 말을 해 왜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시청자분들이 원하세요 됐나요? 야 씨발 시청자 원하면 하나 뛰어가라고 하나 뛰어 내려 아주 분신아 아니 그런 그건 아니고 손대로 원하면 다 이거 일단 비글즈를 요즘 좀 많이 못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좀 뭘 보여줘야지 무지 너무 향수가 자 내가 이제 설명해줄게 네 세탁해 주려고 하는 거야 아니 나의 세탁 나 알아서 세탁 잘해요. 날 세탁하지 마. 너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이거. 그래. 찾아 이 얘기. 아니 플랫 노망종 왜 얘기하는 잠깐만. 거야? 플랫 노망종 왜 안 갔어요? 플랫 노망종. 플랫 노망종 문제가 있었잖아요. 시험지 안 나오고 알아서 제가 딱 보니까 아 2만 달이도 안 나오네 바로 멈췄죠 아, 아, 그게 방송은 아니겠습니까 아, 못팔리더라도 원래 아침에 찾아가려고 그랬잖아 아 여기 도시락들 그래 자기입으로 얘기하더만 아, 딸이 공포증을 이번에 극복하겠다고 아니 왜?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컨텐츠 좀 해야죠 합방하면서 아 근데 이런 말인데 이 형은 딸이 공포증 있어야 돼 예? 이 형은 있어야 돼 그럼 맨날 넣어야 될 텐데. 아, 뭘 못 맨날... 버려 못 버려. 아, 못 버려. 아, 자, 말할게. 아니, 아, 절대 못 버려. 야, 우리 지금 다른 말 하지 마고 24시간 혹한기 돼서 아니, 이제 아니, 형님, 잠시. 이제 넘어가.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우리가 지금 이 지금 채팅에 휘둘려 가지고 해라해라해 어, 해야겠다 싶어 가지고 우리가 하잖아. 그럼 앞으로 못 하니까 더 심해. 아, 맞네. 그거는 맞아. 내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거는 맞아.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혹한기 해라. 24시간 해라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괜히 눈치 보면서 도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더 심해져요 이거. 아 근데 24시간 혹한기 둘 중에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러면? 두 개도? 그 둘 다 근데 네가 다 꺼낸 거 아니야? 아니 봐봐. 이 어차피 이 형이 있잖아. 총대는 이 형이 맨다니까. 맞잖아. 어 그럼 하자. 네가 맬 거면 하자. 그러니까 그래. 혹한기 하나만. 하나만 할게요. 그래. 나는 딱 말할게요. 아, 바로도 가능해. 그래 나도 바로 가능해. 어 뭐 지금 짠 거 있어요? 아 바로 가능해요. 아, 나 진짜 바로 가능합니다. 내가 조교 모드로 들어가? 어, 어, 저 가능해! 저 가능해요! 나는 안 해봐. 아, 물타기를 이렇게 한다고? 아, 나 콜 받을게. 아, 왜냐면은 또 남세형이 또 짜면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면 되죠. 아니, 지금 하면 되지. 예? 지금 혹한길 한다고? 지금도 지금 가능하다니까. 지금 뭐 한강에 들어갈까? 미친놈. 말만 짠소리를 해. 그렇죠. 어디 짠래, 임마. 장소를 좀 정하고 좀 해. 좀 짜고 해. 좀 짜고 해야지. 좀 짜고 해야지. 이 새끼도 내가 방패 역할 만한 거 짜고 해야지. 아, 짜고 합시다. 아니, 혹한길 할 겁니까? 언제 할 건데? 말을 해주세요. 아, 나한테 그래. 아, 내일이라도 할 수 있어요, 좀. 내일은 성격도 돼야 있고. 어쩌라고 그러면. 아니. 그러면은 다음 주 중으로 어떻게 다음 주 중으로 합시다. 어, 다음 주 중. 다음 주 중. 콜? 다음 주 중에 형이 짜고 그럼 날짜를 말해줘. 그럼 그때 딱 빼면 되겠다. 미리 얘기해 주면 되겠다. 어, 미리만 이야기해 줘. 근데 싹 빼 가지고 그럼 혹한기 한번 싹 할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아예 날짜 정하지 말고 눈 오는 날 하면 안 되냐? 그 날짜 나오잖아. 근데 눈은 지금 강원도만 가도 와. 아니야? 그래. 아니 왜 기상청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상청 안 정확해. 저희 딱 말하는 거 보이죠? 이게 누가 결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서로 의견 내다 보면 다 꼬여. 그래서 네가 결단을 내는 거 아니야? 그래 냈잖아. 날짜 딱 정해 그러면. 날짜. 그래. 날짜. 다음 주 수요일에 그러면. 아 네가 정해. 네가 정하면 우리가 따를게. 그럼 되잖아. 맞지? 그래. 아, 다음 주 수요일. 해봐 언제? 아 뭐 수장을 바 여러분들 수장 바꾸는 거 얘네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날 그건 아 16일? 아 다음 주 중으로 할게요. 2박 3일 연지님 생일 아니시죠? 야수요일 약속했잖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 16일 연지님 생일이잖아. 17일. 17일. 17일 괜찮네. 17일. 17일 저 행사예요.
좀 해! 개새끼야 눈치 좀 보지 말고. 야 잠시만 땅 말할게. 땅 말할게. 화요일로 가자. 화요일날 돼요. 졸았나? 화요일날? 아 형 화요일까지 가능해? 컨텐츠? 어, 뭐 그냥 짜면 대충 짜면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화요일로 갑시다 그럼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연 아니야 나는 이게 싫어. 뭐냐면 우리가 혹하게 나면 어떻게 보면 추위를 버텨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추위가 버텨라 다음날에 존나 누가 아파서 몸살로 들어 누웠어. 그러면 진행한 사람이 욕 먹어야 돼.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근데 너는 욕 안 먹었어요. 나 바닥가 됐구나. 나 일주일 동안 존나 아파. 아니 코트 형 근데 은근히 유리몸이던데? 한강 들어갔죠. 아, 어디 아 바다인가? 아 그러니까 그날 뭔가 몸이 찌릿찌릿하더라고. 아 근데 위탁이가 너무 그런 걸 체력을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까지 생각해. 아 땅을 키우러 가는 걸 정신 내가 갔다 왔나? 아니 그건 면접이라. 어? 아 그러면 화요일날로 해요. 화요일날 전까지 몸 키우고. 화요일날 몇 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거예요? 진짜 1박 2일? 아 시간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화요일 날하고. 어 그럼 뭐... 따로 공지해 주시면. 아니 여러분들 지금 가라 이거는 여러분들 안 짜주세요. 어, 자 지금 안 짜줬고 아...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 아... 일단은 너 물타기를 좀 하지 마세요. 아... 예 부탁 좀 드릴게요. 일단 그럼 화요일 날로 정하는 거 할게요. 화요일 날 화요일 날 가자. 화요일 날 화요일 날 다 가는 걸로. 근데 나는 좀 부탁이 있어요. 뭐요? 일단은 제가 네. 이번 연도까지만. 좀 수작을 넘기고 싶어요. 진짜. 아니 이번 연도 해봤자 한 달이 한 달. 한 달도 안 되는데. 이게 한 달간만 제가 일단은 수작을 잠시 넘기고 제가 부를 때만 가고 제가 사실상 지금 여러분들 예 수작을 좀 성태나 나는 남수장 좀 넘겼으면 좋겠어. 성태나 남수는. 아니 나는 솔직히 말할게. 내가 수작을 하면은 솔직히 많이 할 게 없어. 나는. 근데 남순영이 하면은 이 형이 막 부르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짜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순영이 한 게 낫지 않아? 나도 공감해. 송충이는 솔잎을 먹는다고 얘는 게임 BJ잖아. 그래. 수장이 바뀌는 거는 원치 않아. 너가 해봐. 남순이가 안 받은 받을 사람 없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만. 아니 눈에 살기가 없어졌네. 아니 씨발 뭐 얼마인지 얼마나 아니 눈에 살기가 없어졌네. 이거 귀여우신데? 어? 아 나 이런 거 싫어.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수장 이번 2020년까지 21년이 지나면 제가 다시 받겠지만 2020년까지 남순한테 넘기도록 하겠 아니 근데 나도 이 얘기에 동감하는 게 뭐냐면은 아 왜냐면은 얘가 멘탈을 그래도 좀 차릴 시간이 필요하긴 해. 자기 스스로 돌아볼 시간 이번에 있었잖아. 고칠 것도 고친다고 하니까 남순이 형이 교환돼가지고 철구 형 두드러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니야 못해. 나 해 못했어요. 너 해봐 성태 해봐 너가. 아 야 나 근데 나는 난 부르면 불러. 근데 나는 이제 많이 할 게 없으니까 못 불러. 아 방패 막 씨봉새야. 뭐 할 게 없다고. 너 잘 짜잖아. 아 야 짜면 짜는데 아니면 짤 사람이 없어. 아 짜면 짜는데 맞죠. 짜기 싫어요. 귀찮아. 우리 쪽에도 맞아. 제대로 하시나. 제대로 하나. 아주 제대로 하나. 맞잖아. 크루의 그 성향 자체가 보라킹의 성향이 좀 더 높잖아. 그래. 맞아. 해야지. 남자 네가 좀 해라. 부담 좀 해. 한 달이잖아. 어? 한 달이잖아. 아, 그 대신 해라. 일주일에 그냥 세 번만 한 번만 불러. 아, 남수탁고랑 바로 튀어갈게 진짜. 너 내일도 와 시봉새야 그럼. 시봉새 씨발아. 시봉새 씨발. 내일은 이제 내가 미리만 말씀해 주세요. 미리. 오. 근데 이 형은 미리 말씀해. 아, 미리만 말해주면 나 바로 튀어갈게 진짜 거짓말 아니고. 내일은 좀 대회가 있잖아요 남순 씨. 그래, 선대 대회 있잖아. 그래. 좀 해줘. 싫은데. 야 어차피 비글즈 모여봤자 2주에 한 번이야. 그럼 딱 한 번만 짜면 돼. 맞잖아. 그래. 맞아. 어. 한 번 짜면 되겠네. 이거 지금 살려달라는 거지. 아 제가? 그럼 제가 할게요. 알았어.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야 뭐 아무 날 되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비글즈는 철과 수장이 맞긴 하지. 맞아. 아, 네가 수장 안 하면 솔직히 난 들어오는 게 없어. 오케이. 아, 저거 근데 이 형님은 진짜예요. 아, 자체가 행복하지 마. 이 족천지 새끼 진짜. 아, 진짜 못다리야. 나도 없네. 아, 너무 소속감이 안 들게 얘기한다. 그래. 아, 이형 이러면 우리랑 불편해져. 방패막이야. 왜 우리랑 불편하게 척을 둘라 그래. 가지 마. 어? 아, 천을 놓고 가지 마.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순환 그럼 화요일 날 지나가는 걸로 한다. 아, 그래 그래. 어, 화요일 날 관계. 어디로 갈 건데? 그거는 아, 그거 나 봐야 되지. 어, 비밀이 뭐 이제 뭐 천천히 이제 남순이 따지. 강원도로 가는 거야? 어? 오? 강원도 그 사대 지역 있어. 철원이랑 뭐 이런 데 있어. 존나 추운데. 원동 막 이런 데 존나 추운데. 헤딩이보다 안 되고. 근데 강원도 안 보내줄 수도 있어. 재수 씨 때문에. 왜? 아, 강원랜드. 야, 강원도 가자. 다음 날 하루 쉬려고 있어. 야, 강원도 가자. 강원도 좋다.
근데 이거 있어. 만약에 콧감기를 했는데 몸이 아프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날 그거 어쩌고 나서 그쵸. 자기가 못 버틴 기억이기 때문에 맞아 그걸 뭐라고 하면 중간에 중간에 아 진짜 나 너무 미치겠어 포기할게 가기 전까지 몸을 좀 다들 아 그거 어쩔 수 없어 진짜로 야, 진짜 집에만 있다 혹한 게 하잖아 바로 흔들린다 이거는 뭐라 그러면 안 돼 맞지? 이거는 맞지 뭐라 그러면 안 돼 사람들 못하게도 좀 자제를 해줘야 되고 우리가 억지로 막 시켜가지고 큰일 날 수 있잖아 그래 뜨는 거야 아 근데 저는 약간 좀 그 군대를 저 강원도 쪽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뭐 다 버틸 수 있어요. 저는 또 이제 육군 만기 전에 제가 이제 7개월까지 안 됐기 때문에 상근 아니에요. 저는 예? 상근 아닙니다. 진짜 상 어른빠에서 공중 블레이드 한다 그래요. 아 너 씨발 지금 상근 비하했어? 아니 비하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상근 예비역이 우리나라에 10만 명 넘는데 육군이에요 상근도. 아니 어쨌건 6시 지나면 퇴근했잖아 집으로. 그래, 아니 뭔 상관이에요? 아니 집에 가 롤 내가 했잖아 이 병신한 새끼. 오랜만에 볼 때. 아니 잠깐 와 도루마루다 도루마루. 잠깐 저기 현역 나온 사람 여기서 지금 아, 형 강원도 고성. 어 강원도 인제. 꼴 빨았잖아 개새끼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왜? 그러니까 저는 현역을 갔다 왔기 때문에. 오른 전화 전 일병 전역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특히 안 채웠잖아. 나는 안 채워. 머리가 아파서 그랬어. 나는 딱 말씀드릴게요. 나는 남순이가 어떤 걸 시켜도 나는 다 받아들여. 개국물에서 5분 버텨라? 오케이 다 버팁니다. 저는 뭐든지 할게요. 아야 내가 싹 다 버틸 수 있어. 나는 이불 없이 그냥 맨 땅에서 잔다는 마인드. 난 그렇게 작게 텐트 없이 잡니다 저는 보여드릴게요. 근데 남가방이 아니 근데 남가방이 또 조규 출신이라고 우리를 잘 근데 이번에 이렇게 이턴 진짜 이턴 김에 길바닥에서 한번 잡아. 아 진짜 강원도 아니, 안 가봐서 뭐, 거기는 아니, 가만히만 있어 뒤져. 아 진짜 혹한기 진짜 제대로 못 보여주고 막 자신 없게 할 거면은 우리 진짜 욕도 존나 먹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테스트 할래? 얼음 내가 저 욕조에 뿌려줄 테니까. 아, 하지 마. 어 해봐. 어 좋다. 뭐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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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작해. 야 해. 미리부터 제발 해보자. 바로 뭐. 이 새끼 감 진짜 또라이거든. 갈아입을 옷이 없는데? 아 해. 나는 이대로 간단한 말인데. 저 간단한 말인데. 장난 뭐 반스만 입고 누가 내줘. 아 일단 얼음 준비하지 마 그래. 욕조에. 어. 안 할 사람 안 해도 돼. 아 난 할 거야. 난 할 거야. 차라리 아프니까. 마포도 내가 지금. 어. 아 장애동 이상 버티면은 하는 걸로 하고. 아니 형 잠수 가서. 다 5시간 동안 밖에서 이거 하고 왔어요. 옥상에서 하고 거리 돌고 오케이. 아니 그렇게 치면 저도 2시간. 아니 고등학교 2학년 화학과 갔다 와서 감기 걸렸는데 할 수 있어? 아 씨발 갑자기 들어간다고? 어? 데뷔를 해야 돼. 말씀드릴게요. 아니 쫄리면 하지 마. 제시발이야. 이 씨발 하지 않는다고 이 개새끼야. 텐트장에 휘두르지 마. 네가 지금 아니 한다고 니들 안 하면 나도 안 돼. 야 순태. 아니 그러니까 한다고. 한다고 그러잖아. 싸우지 마세요. 한다니까. 아니 그거 전체가 친구야. 얘들아 들어가 있을 때 그만해. 싸우지 마세요. 아니 학교에 들어갈 거예요 저. 너 뭐야 이 씨발. 아 너무 싸우네. 아 형 또 이거 또 하고 또 그 하면 안 된다. 다음 나 아프고 막. 그게 아니, 들어와, 아, 들어갈게. 아, 나, 보여줄게, 나. 들어와. 야, 준비하고 있냐? 보여줄게. 보여줄게. 진짜 여기서 입 벌구가 뭔지 보자. 나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얼음물에 10분 이상 버틸 수 있어요. 계곡물에서도. 보여드릴게요. 진짜요? 아니, 내가... 아니, 제 10분 이상 버티 제 집문서 드릴게요. 아, 진짜요? 진짜 집문서. 아니, 만약에 부드러운 집문서 주시나요? 야, 내가 말해. 나 말해. 10분 나도 버텨. 야, 너 10분. 나 아, 저도 집문서 드릴게요. 얼만데? 집문서요? 야, 우리 엄마 갖고 올게요. 야, 야, 일단 너 집 없잖아. 우리 엄마 아빠 개새끼야. 아니, 엄마 아빠 집. 엄마 아빠가 그런데. 엄마 아빠 집.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데 엊그제도 제가 을왕 같은 못 버텨요. 아, 을암리랑 여기 욕조에 얼음물은 약간 좀 달라. 을암리가 존나 좋고. 내가 을암리 입수해 본 자로서 그때 내가 5분 버틸랬는데 코팅이 말렸습니다. 지랄하고 있네. 나는 바닷가에 어떻게 됐어? 아니, 좀 말해 줘. 카메라 살짝 말씀... 멀리 있었잖아. 옆에 있으면 아, 팔팔팔 가자 빨리 딱 좀 끌어 줘. 지랄하고 있네. 계속 그랬어. 보신 분들은 안 믿으시네요. 그때 위통 까면서 여러분 아시죠? 저는 들어가기 전부터 위통 까고 들어갔어요. 그때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몇 명 들어가? 다섯 명 들어갑니까? 어? 누가 오래 들어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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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순 형은 조교니까 형도 들어가아 조교 난 못 뭐 버텨 어? 10년 전 전역인데 아이 새끼보다 너보다 많이 버틸 수 그러니까. 있어 그러니까 아 지금 다섯 명 들어가죠 여기서 꼴찌 근데 다섯 명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어? 안 되잖아 안 되지 어 버티는 식으로 해야지 한 명씩 딱 들어가서 한 명씩 들어가서 버티는 식으로 아 두 명 욕조에 두 명 들어가서 두 명씩 들어가서 버티는 식으로 해야지 두 명씩 들어가서 타이머 딱 재고 안돼 그럼 다섯 명 아 일단 어찌됐건 이 새끼가 맨 마지막에 들어가긴 해야 돼
왜? 맨 처음에 들어가면 물이 오염돼. 봐봐. 와 근데 떼봐라 와. 좀 씻고 다녀 이 씨발년아. 새끼. 아 진짜 너 진짜 밖에서 나 거진 줄 알아. 아아 아, 대가리를 왜 잘랐어요? 너 지금 너 이제 이 상태 그대로 소화력하면 돼. 아 존나 귀여운이야. 아니 머리 그만 자르라고. 존나 귀여운데 씨발은 머리가 자른 새끼. 아 머리 길러. 너는 뭐야 그 산발도 아니, 아니고. 아니 새끼. 아니 이제까지 대가리 걸 거 아니야. 이 새끼 뭐 머리만 하면 항상 알지. 캠 앞에서. 좀 생겼나요? 싸대기 존나 아우 개새끼 못생긴 새끼들 자 준비하고 있습니까? 야, 바로 갑시다 아. 바로 갑시다 야 근데 이거 원래 다 같이 들어가 재밌지 않냐 그래서 토너먼트에서 1위가 누군지 그게 제일 재밌을 거야 다섯 명이 안 되잖아 시간조로 하면 돼 시간조로 다섯 명이 안 돼 그 수영복 있어야 돼 수영복이요? 아 젖으니까 왜 수영복 있어야 돼? 난 근데 들어간 건데 저는 반스만 입고 나 갈아입으러 오지 없긴 한데 나 들어갔다 그냥 반스 입으면 비칠잖아 아, 비치니까 있어야 돼. 그럼 나 반바지만 입고 들어갈게. 반바지 수영복 아, 나 반바지만 입고 들어갈게. 몇 개 있어? 다 있어요. 오케이. 아, 이 형제 뭐 만능이지 다 있지. 급하게 하는 거라서 우리 안 해도 돼. 근데 여기서 어찌 보면 자존심 싸움이니까 여기서 10분도 못 버틴다? 그러면 철원 가서 개고물을 입수도 못 해요. 발도 못 닦는다. 그건 맞죠. 그건 맞아요, 여러분. 맞죠? 아, 근데 안 담아도 되겠다. 어차피 옷감이 무조건 하는 거잖아, 그지? 아, 무용하지. 그럼 저거 맛보기 해서 뭐 하냐? 그건 맞지. 뭐 많이 괜히 이거 해가지고 뭐 아 오늘 뭐 해가지고 몸이 아파. 그래 다 젖어가지고 이게 진짜요. 어이 하기도 하지 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아, 아 처음에 바로 됐으면 이게 가는데 바로 안 되고 늦어지면은 아 그래? 그럴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화요일 날 보여주자. 다 같이 받는 거니까. 아 나 진짜 한 시간도 버틸 수 있는데. 한 시간? 오바 좀 그만. 아 나 진짜로. 너 해보긴 했어 근데. 나 형 나 강원도 이제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할만 하겠네. 아 진짜. 아 근데 이 새끼 근데 이털 때마다 뭔가 항상 잘 비껴 나가는 거 알아? 뭐. 주먹이 온다 때도 비껴 나갔지. 이 새끼 아가 존나 털거든. 아니 말해줄게. 야구 때도 뭐 하나 진짜 한다고 이번에는 있고. 성태 한번 실험해 보자. 어. 항상 우리가 올라갔잖아. 자 이번에 성태 한번 실험해 보자. 아니 그 성태가 어떤 새끼인지. 주먹이 온다 제가 올라갔잖아요. 다 저 장담할게요. 오토맨 빙의가 되고 다 주먹이 한 방에 한 방에 다 때려도 성태만 한 번. 제가 안 올라간 게 저 신경 쓰는데 진짜 장담한다 이번에 호파기 끝나잖아. 성태만 한번 실험해 보는 거. 어 난 그래 이번 성태 한번 실험해 봐야 돼. 얘 실험 때 한번 올려봐야 돼. 아 저는 뭐 철원가 보여드. 아, 너 혼자만 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생길 수 있어. 아 진짜 초롱에 가서 뭘? 내 그 열 재는 거 있죠. 그 입에 물고 나타날 새끼 방금. 야 진짜 아 하이올라 볼게요. 아, 장담할게 이 새끼 혹한 끝나잖아. 다음 날 배가 하면서 형님들 미션 주세요. 돌아가가지고 형님들 미션 주세요. 미션한다. 진짜 죽어자 입 돌아가 진짜로 입 돌아가 진짜로 아 근데 존나 춥긴 해 근데 지금 추운 낯다 혹한기가 맞아 진짜 강한 남자가 누군지 보자. 근데 네가 진짜 빡세게 해줘야 돼. 우리 몸 걱정하지 말고. 존나 빡세게. 아 진짜 존나 빡세게. 아 저도 당해야죠. 예? 저도 받아야죠. 그러면 조교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조교를 따로 구해야 되는 거 아니면 다 같이 하든가. 다 같이 해야지. 조교 따로 구하든가 다 같이 해야지. 참고로 다음 주 영화다. 아 진짜예요? 아니 근데 지금 지금 형 그러고 기상청 꺼지세요. 자꾸 그 날씨 탓할 거면. 아니 진짜 다음 주 영화라고. 아 나 그냥 드라이아이스 부어줘. 안돼 드라이아이스가 화상이야. 아 진짜로? 안돼. 아 진짜로? 누가 한 명 섭외해서 거포 형 섭외해서 가자. 누구든 섭외. 이거 진짜 진짜백이네. 아니 야, 누구 조교. 아 그리고 하지 말자. 다음 날 두세 명이 아파. 그럼 두세 명에서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우리만 쉬면 분명히 욕먹은 다 같이 쉬는 거 어때? 이럴 거. 우리 진짜 다 같이 쉬는 일 아예 없고. 아 절대 없다. 인정? 어. 인정? 절대 없다. 다 같이 쉬는 오케이. 거 없어. 다음 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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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자. 야 그러면 그렇게 할래? 어차피 호강이를 하잖아. 제일 훈련 못 받는 사람이 나올 거 아니야. 당연하지. 분명히 민심 쓰레기 된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 사람은 무조건 다음 날 24시간 방송하기. 그게 혹한 훈련 아니야? 저는... 그래서 어차피 이 악물고 버티면서 하는 거 아니야?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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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 명이야 딱 한 명 물에서 제일 늦게 나오는 사람이 24시간 하는 거 아니 그 혹한 훈련이 버티는 거 다른 것도 많잖아 거기서 순다가 민심을 딱 봤을 때 분명 혹한기에 잘 못 버틴 사람 민심 분명히 쓰레기 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오케이 야, 그 사람이 24시간을 하는 걸로 다음날 바로 하는 거야 그냥 다음날 바로 아픈데 맞은 애야 돼 아 당연하지 아 소름 뭐 조금 만약에 진짜 몸살 걸렸다 그럼 캔키고 거기서 그냥 죽 먹고 그냥 자면서 그거 해도 돼 야 성형 시술 중에 핫팩 몸에다 넣는 거 없어? 아 뭐가 그런 거 없어? 아 형 추위에 약하네 코토 형이 아 나 이번에 그 많이 아파봐가지고 아니 벌써 닭살도 났는데 형 아 괜찮아 괜찮아 해보자 코토 형이 제일 빨리 갈 것 같다. 아, 재밌겠다. 근데 안전 스태프도 있긴 있어야 돼. 맞아, 안전 스태프가 있어야 돼. 무조건 해야지.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런 거 해가지고 바로 갑시다. 그럼. 야, 일단 무조건 돼. 좀 제일 추운 데로 잡아라. 알겠지. 그리고 나는 여자 안 불렀으면 좋겠어. 여자. 아, 근데 그거는 챙겨 나올까 봐. 아, 근데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건 아니지만 또 시청자 여러분들 남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 여자 게스트분이 나와서 같이 이제 한 번씩 이제 하는 것도 입술한다고요? 네? 입술은 못할 것 같은데 이미 뭐 구상이 되어 있어? 어. 이미 뭐 된 얘기야 이거? 또 나만 몰라 혹시 아니지? 아니야 뭔 소리야 진짜 신레전드가 비키니 계곡이래 신선하잖아 어 이제는 풀빌라가 아니라 뭐 이제 개 너무 이상하다 아 여러분들 저는 생일방송 할게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걸린다? 그러면 저는 연지 생일방송 가겠습니다 어? 진짜로? 어 나 키우 그냥 할게 어 연지랑 같이 아 이거 안 지키면? 아니 난 고 잘 일이 없기 때문에 일단 뱉는 거예요 아 한두 번입니까? 아 안 부를게요 그럼 부르지 마 야 근데 연지 생일은 너 그냥 카메라 밖에서 챙겨 이 개새끼야 그게 맞지 그럼 그 다음날 하세요 당신. 오케이 나 다음날 그 다음 날 하고 우리는 바로 그 다음 우리는 그날 바로 하는 걸로 오케이 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로 그렇게 한번 해보자 재밌게 짜보자 어 바로 그렇게 합시다 형 할 수 있어요 난 솔직히 니들보다 제일 잘할 것 같아 말이야 야 소영아 창친놈이야 이 형한테 물어보지 마 이 형이 제일 잘해 항상 어 이 형이 항상 제일 잘해 그러니까 이 형 딱 마인드 이거야 지금 내가 여기 뭐 하고 있지 이런 마인드 뭐 하나 쥐어주면은 너네 다 뒤졌어 그래 그거라서 나는 자신 있어 그런 거 신경 안 지금 내가 봤을 때 지금 떨고 있는 이 양반 예, 아 근데 제일... 빠지세요 아니야 안 쫄려 저거로 빠지셔야 돼요 아 진짜로 안 쫄려 안 쫄려 아니 나 이 양반 형 나 이 양반 흉강하는 거 진짜 모르지 일단은 힘든 거 다 뺐어 근데 이번에 한번 난 근데 겨울에도 반팔 반바지 입고 왔잖아 이런 날씨는 괜찮아. 물 안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병신 되는 거야. 근데 걱정되는 거는 진짜 아픈 걸 내가 봤기 때문에 아~ 적당히 하는 게 맞죠. 어~ 뭐 왜 그러지? 물 안에만 들어가니까 내가 조금 저기 아 유리몸이네 생각보다. 오케이 그러면 하율로 피스 된 거고 제가 공지를 띄울게요. 다 공지 띄웁시다. 하율로 하는 걸로. 멕시디는 아직 피스가 안 났죠? 하율로 네. 오케이. 렛츠 기릿. 오케이. 하율로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율로.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은 여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지금 또 시간이 많이 늦었고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거예요? 나 수량 좀 부탁을 하고 싶어 근데 이번 달까지만 좀 네가 수정을 해줘가지고 네가 비글즈 좀 총대를 맡아서 좀 불러가지고 같이 컨텐츠 짜더라도 네가 좀 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이 양반이 말하는 게 수장이 아니고 그거 약간 단톡방에서 얘기하고 이런 걸 형한테 하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거. 내가 지금 사실상 지금 누구를 부르고 내 그냥 어때 피의식일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뭐 카라케가 좀 너무 그러니까 네가 좀 부르는 것만이라도 네가 수정을 하면서 네가 해주면 우리가 컨텐츠를 같이 짜면 되니까 그러니까 문희방 수장에서 일단 지가 짤 테니까 이게 내가 부르는 척 해달라 이거 아니야 그지? 아 그게 아니라 네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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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지 사장 그렇게 해서 수리가 그러면은 뭐 남수영이 하는 걸로 하자 아, 내가 네. 시방 너 내일 너 총 쏴고 와 아 갈게요 부르면 가요 수장이 부르 아 수장이 부르 무조건 와야 돼 부르면 가요 수장이 부르 와야 돼 얘랑 나랑은 안 부르는 거 아 근데 오히려 좋아 내가 나도 각자 할 거자 아 부르면 가요 하고 싶어 부르면 각자 할 거자 그러면 한달 동안 딱 하는 걸로 한달 동안 이번 년도 이번 년도까지 아 이번 년도까지 이번 년도까지 제가 확성기 할게요 확성기 오케이 저는 약간 좀 진짜 좀 철박이로서 이렇게 주눅 쳐들어 있는 거 존나 꼴보기 싫어요 아니 히바르마 주눅 안 쳐들었는데 아 진짜 주눅 안 쳐들었는데 뭐 계속 일단 살기가 없어졌고 웃고 있잖아. 아, 그래 눈에 아니 사기가 아차지 어떻게 해야 돼? 손해자 이렇게 중독 자라 있는 거 나 존나 꼴보기 싫어. 어제 내가 이렇게 나한테 전화하고 울라고 울먹거렸어. 아, 어제 울었다. 어제 울었다. 그거 연기입니다. 그래서 느꼈어. 아, 이 새끼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번 달에 쉬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좀 같이 좀 얘기하고 해서. 아니 근데 이거는 있어. 실수는 할 수 있는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제 방송 복귀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중독 뜨지 마세요. 당신 하던 대로 하세요. 아니 중독 안 된다. 하고요. 그렇잖아 개새끼야. 이런 말해도 돼?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다이렉트로 들은 건 아닌데 이제 용누를 통해서 들었는데 용누랑은 얘랑 이제 각별하게도 얘기를 하잖아. 근데 존나 힘들어한다고 그렇게 징징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 전에부터 그 사고 전부터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매번 쉬고 싶다, 계속 너무 힘들다. 평소에 그러지 않았는데 그런데 사건까지 터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멘탈이 나간 것 같아. 그렇지. 아니 저는 네. 나는 지금 멘탈이 안 나갔습니다. 이게 나간 거야. 안 나갔다고 개새끼야. 뭐 자꾸 멘탈이 나갔대. 평범한 건 거예요. 네? 평범한 거예요. 예, 네, 여러분들 열심히 해야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 하이올날. 맞네요. 원래 나한테 시비가 안 돼. 진짜 분위기 반해. 존나 선넘네. 죄송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 오케이. 일단은 저희가 화요일 날 여러분들 솔직히 호캉이는 좀 오래 할 거지 맞지? 아 왜 오래 하죠? 어? 아니 짜는 사람 마음대로 하게 뭐 오래 한다고? 아 나 24시간 한단 말인데 호캉이. 나도 24시간 한단 말인데. 네가 짜.
무거워 죽는 아니 어디 아홉하기 방송을 그날 그날 하루를 네. 아 뭔 말인지 알아. 어 좀 이제 화요일날 비글즈 포스 만들어서 혹한기 올려 이거는 좀 오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습니까? 어떤 거요? 시장 넘겨줬잖아. 예. 간만에 보는데 좀 아쉬우니까 와, 집에서라도 뭐 모여서 뭘 하든지 뭐 하나만 합시다. 게임이라도 뭐 하든. 아 해요. 열어서. 아 해요 해요. 아니 뭐 조금 뭔가 아쉬운 것 같아 약간 살짝. 아, 해요 해요. 저희 집 모여도 돼요 이제. 어? 저희 집 모여도 됩니다. 너무 멀어요. 아, 그 혼자 가. 왜요? 침대 차놨어요. 각자 집에 가서. 아, 아 맞다. 이게 지금 집에다 라꾸라꾸 침대 여섯 개 사놨어. 지금 솔직히 12월 연말이. 아 진짜 형 따로 사놨어? 연말인데 연말인데 뭐 크게 할 필요 없잖아 연 행사 같은 거. 이 새끼 진짜 수장 답네. 어 해 해 해자 하자. 비글즈 수장 답다. 살짝 아쉽지. 예? 집에서 방. 그래 살짝 아쉬워. 야 근데 우리가 지금 소재 가가지고 하는 거보다 여기 컴퓨터 안 되냐? 어 돼. 근데 아직 다섯 대가 없잖아. 다섯 대가 없잖아. 뭐 아주 족식 회의 하자고? 족식 회의? 이거 말하는 거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아, 뭐라도 하자 이거지. 뭐라 건데? 무조건 롤을 하고 싶은 거야? 아, 뭐라도. 근데 말씀드릴게요. 지금 유동 자체가 롤이 제일 많아요. 아 롤 한 아 롤이 제일 많긴 해. 아 근데 얘들아 롤 하는 사람은 싫어해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맞지? 근데 할 거 같으면 우리가 만약에 진다 비글즈의 도전 느낌으로 벌칙 걸어야 돼. 아 네 저 말씀드릴게요. 예. 저 이 두 새끼랑 못해요. 아 잠시만요. 아 저 못해요. 오늘 저 해봤잖아요. 아 근데 성태가 잘해. 아 뭐 해봤잖아. 이거 진짜 무조건 진다니까. 아니 이 새끼 오늘 갔다 올렸지 존나 당했어 이 새끼. 아 근데 말해줄게요. 나 오늘 개발자 저는 그래도 한 그릇 합니다. 이 새끼는 아니에요. 아 뺏기 이 새끼랑 한다 무조건 집니다. 아 나 이 새끼가 존나요 게임을 하면 게임할 때 아가리를 닥치고 해. 괜히 민심 보면서 해. 봐봐 나이를 처먹으니까 예. 하나이밖에 집중이 안 돼. 난 아, 아가리를 털면 맞습니다. 아가리를 털고 게임하려면 게임을 해야 돼. 두 개를 못하겠어. 나이 처먹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빨리빨리 하자. 아니 섰다 지금 섰다를 왜? 섰다 할래? 섰다 어떻게 할 건데? 아 내 형 섰다 못 쳐? 나 섰다 나 그것도 모르는데? 형, 의식도 형, 모르는데? 어 형 형 형 할 거 나는 고스톱 맞고. 섰다를 아니 저 섰다를 모르는데 이렇게 항상 서 있어요. 예? 진짜 어이구. 섰다를 모르는데 지금 섰어요. 뭘 서요? 섰잖아요. 아하하하하 쟤 고급들이 사용하네. 아 여러분 지금 술 먹는 거는 좀 애매하고 여러분들. 어, 할 것 같으면 만약에 여러분들 아쉽다 그러면 차라리 비글즈 식혜 해가지고 어 이런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으로 다 간단하게 같이 한번 뭐 했어 좋겠는 느낌. 근데 여러분들이 또 재미나게 보려면 뭔가 여러분들이 또 펀딩을 걸어줄 거지 않습니까? 와 어, 아니야? 아 맞지 맞지 원래 식혜 펀딩 걸어줄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상응할 만한 비글즈 벌칙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약속 좀 합시다. 그 첫 시부리 나온 대로 안 시부리기로 알겠죠? 이 새끼. 아 이거 맞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들 너무 많아. 뭔지 알죠?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좀 이제 생각을 하면서 뇌를 거치고 말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마지막으로 수상한테 한마디씩 할까요?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누구 누구 남수 뭐 한번 돌아가면서. 아 최국 형한테? 어. 고칠 거라든지. 아 저는 아까 말했어요. 자 한마디 시합시다. 저한테 고칠 거 그냥 딱 한마디. 먼저 하세요. 저는 뭐 다른 건 필요 없고 전화만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잘하고 계시고 네. 전화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화 받을게요. 예. 예. 아 저는 아까 말한 그대로예요. 예, 예. 아까 말한 그대로고 이제 복귀를 하셨으면은 당신답게 예, 당신답게 하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멋있어요. 아, 나답게.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형. 씻고 다니라 이 그. 아, 아 진짜 씻어 하루 1 샤워 하도록 하라. 아 그럼 머리 좀 그만 좀 잘라놔. 아, 예 네, 머리도 안 자를게요. 어, 네. 머리 자르지 마 형. 네. 당신 방송 열심히 하세요. 이게 진짜 가장 좋은 말이었다. 방송 열심히 해라. 이거는 시청자들이 원하는 말이었다. 와 역시 비글즈 수장 다 왔습니다. 인정? 형님 방송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제일 중요합니다 저한테는. 여러분들 인정? 오케이 됐어. 지금 배그 막 3대3 나오고 롤 나오는데 뭐 어떡해요? 지금 롤이 롤 아니면 배그를 해라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재미나게 보는 거는 어떤 거 같아요? 롤 아니에요? 지금 롤인데 시간이 지금 3시니까 벌써 3시야? 근데 이거 만약에 배그를 한다 그러면 성태 집에 또 누군가는 가야 되고 맞잖아. 맞아 맞아 맞아. 롤도 똑같아. 근데 롤은 내가 빠질게. 알지? 롤 그 팀 했었잖아. 그리고 내가 오늘 체력이 아예 아 지금 내가 볼 때는 나는 내가 웬만 제가 아시죠 여러분들 진짜 안 뺄 때 안 빼는데 이거는 제가 체력이 아예 아니 지금 딱 봐도 육안상 봐도 이 새끼 참고로 아닌 것 같아요. 아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지금 여기가 나가 있어요. 나가 있으니까 이제 나가세요. 네, 나가시고요. 쿨하게 나가야지. 아, 우리 또 창구라 우리 또 와준 나쁜 놈 봐봐. 아니야 나 빨리 보자. 나 진짜 스케줄 안녕하세요. 양해 좀 해줘. 감사합니다. 고생님. 고마워.
아, 이거 행사 좀 창구라 비비 벌어야지. 예. 창맨 비비입니다. 아, 예. 그 행사요. 간다. 형 조심히 가. 네. 돈도 좋지만 그 행사 좀 적당히 하세요. 벌어야지. 배가 할 거야, 롤 할 거야. 어? 어? 빨래. 안 돌아가세요. 아니, 야, 솔직히 이 새벽에? 이 새벽에? 이 새벽에 백을 하는 거 좀 아니지 않나? 아, 백은 오바지. 아, 근데 잠시만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비글지 씻기를 해. 이길 수 있어요. 나 그게 제일 못 이겨. 에? 못 이겨. 티오 맞춰. 티오 누구 맞을 거야? 다시 일단 내가 말할게. 정확히 말해줄게. 골, 아, 실버. 그 다음에 골드, 실버, 브론즈, 아이언, 브론즈, 아이언 이렇게 맞춰야 돼. 와. 아 진짜. 아 맞죠. 정확하잖아, 여러분들. 말 잘하네. 어, 이게 정확해. 아니, 사실은. 아니면은 어. 그 못 맞추면 그냥 그 뭐냐 5대5 그냥 일반 게임. 아, 일반 게임을 해 비질기를. 네 실력이 그렇다고요, 개새끼야. 못 이긴다고요. 팩트를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근데 딱 말할게. 만약에 할 것 같아 비질을 하는 게 맞아. 어, 맞아. 이 게임은 신노잼이야. 어, 안 하는 게 맞고 일게 말 거면. 일단은 배그를 하라고 그러는데 배그는 지금 사보바예요. 이거는 아, 배그는 오바고. 배그는 지금 오바예요. 오바고. 어. 답 나왔습니다. 마무리합시다. 아 예. 마무리합시다. 가격 마무리하자. 가격 마무리하자. 마무리. 아 솔직하게 말해. 안 하세요. 네? 솔직하게. 아 저는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네가 개새끼야. 네가 아쉽다 그래. 왜 자꾸 모든 핏들 왜 나한테 하세요? 나를 아무 말도 안 했어. 아 근데 이 새끼 귀엽다. 아니 나도 아니까. 씨발 존나 귀엽네. 나한테 그래요. 아 저는 안 했어요. 너가 할까? 말까? 네? 할까? 말까? 못하는 거야. 아 빨리 가자. 아 그리고 족식회 막 이런 거 할 거면 비그즈 식회 할 거면 진짜 컴퓨터를 다섯 대 딱 모아놓고 그래. 제대로 하자 진짜. 제대로 하자. 형 나쁘지 않아. 재밌어 5대5. 어 해봤어. 예? 저도 많이 해봤는데요. 맨날 쳐발리잖아요. 맨날 쳐발리잖아요. 아 닥쳐. 야 딱 말할게. 영구로랑 뜨자. 날 잡아봐서. 어? 오. 아, 야, 저런 게 안 돼. 저런 게 있어, 엄마. 안 돼. 내가 아, 이긴단 마인드인 거야. 나 저런 진짜 반반인데? 아, 그게 아니라 나랑 은대음인데? 영쿠라랑 할 거면 이렇게 해야 돼. 해설을 코토 형이랑 소룡 형이 빠지고 두 명을 용병을 구해야 돼. 그래. 아, 진짜 그렇게 해라. 차라리. 아, 진짜 그렇게 해야 돼. 영쿠라랑 할 거면 제대로 진짜 재밌게 할 거면. 누가 영쿠로 한번 개발려. 감쿠로도 거기 3대 떡으로 말렸어. 어, 개발려. 군밭들을 끼고도 3대 떡이가 3대 떡이었다고? 어, 3대 형이야. 영쿠로랑은 좀 그치 너무 롤 잘하니까 그 좀 다 개발려. 일단 오케이. 그러면 오늘 이거는 쫑? 왜냐면 어, 여러분들 이게 맞는 것 같아. 지금 성대발이 뭐냐면 지금 컴퓨터로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고 아싸리 할 것 같으면 너무 늦었어. 제대로 된 준비된 상태에서 하는 게 맞다. 어. 그게 맞지. 아 솔직히 이거는 금방 아 이거 네가 지금 수장 네가 딱 결단을 내리세요. 네가 지금 일단 수장이야. 결단을 내려. 우리는 따를게. 지금서 방송 켜. 예? 어? 켜 시켜요 여러. 내가 나가줄게. 어? 너 집에 가서 방송 아니 켜. 잠시만. 잠깐만. 저는 어차피 노방 중이라 당신이 연다. 잠시만. 예. 너희 둘 중에 뭐 코 시키게 남 시키게 하세요. 저 나갈게요. 아 네가 아 형이 열어. 네가 열어. 형이 열어. 아니 네가 너희들이 열어. 아 형이 열어. 아니 왜 넘겼어 개새끼야. 아니 왜 안 열어. 아 형이 왜 안 열어. 사이 나왔다. 왜? 지금 어차피 이 새끼 방송 켜져 있잖아. 이 새끼가 우리 갈 때 이 새끼가 이제 그 남식회 연비 어, 어, 하면 되잖아. 아니, 그건 맞아. 우리가 근데 이거 아니 맞잖아 어, 얘들아. 내가 가가지고 언제 그냥... 우리 연비가 댓글로 나 갈 거야. 아 넘기는 게 아니라 그게 맞지. 맨날 지금 켜져 있으니까 방송이. 맞지. 그걸 내가 짜고 있어? 예. 줘? 아니 안 짜는 게 아니라 아, 오케이, 어차피 오케이. 댓글 받아놓고 그다음에 아. 형들이 다 말해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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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 정했어. 다 했어. 셋 가. 너 남아. 같이 자. 씨방에서 뭐 봐. 야 이렇게 해도 돼 얘들아. 야 솔직히 야 잠시만 나는 솔직히 너 제일 불리하다. 나 이 두 명이랑 편하게 싫어요. 족같이 못해. 아까 원드란 거 봤는데 나 말할게. 당신이랑 팀하잖아요? 그 씨발 나 말할게. 이 새끼 존나 자존감 높아가지고 이 새끼 팀한테 방해되는 암적인 존재예요. 나 이 새끼랑 팀하기 싫어 솔직히 말하면. 아가리 존나 턴다니까. 이기면 쥐 때문에 이기고 쥐면 씨발 팀. 아니 콘트 형 제가 롤은 빠지자 우리. 난 롤은 못해. 최대 아예 아니지. 난 그게 맞아. 나는 안 하는 거야. 아니 롤로 형이 진짜 욕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힘들어해 힘들어해. 난 롤이랑 안 맞아. 아니 됐어. 수고했어. 너 가 빨리. 오케이. 갑시다. 제대로. 자 갑시다. 갑시다. 잠시만요. 수장이 쓰라잖아요. 자 수라님! 아 지금 킬 거야 킬 거야. 예? 안 키면 수라님이 키랑 키했어. 쭈! 펴! 펴! 예! 주사! 주사! 예? 너 앉아. 아 그럼 밥 좀 주세요. 어 밥 먹은 다음에. 예 그래 아까 저 피자를 너무 아, 많이 안 먹어가지고.